게시판을 보며 세상을 배우는 본격 게시판 방송 시커먼 남자가 셋이나 있던 시즌1은 이제 잊어주세요. 정신나간 처자 둘이 청일점을 혹독하게 괴롭히는 본개방 시즌2 어때요? 왠지 두근거리지 않나요? 본격 게시판 방송 34번째 시간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플로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블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요입니다. 안녕하세요, 개발소년입니다. 시즌2라며. 아니, 개발소년님, 웬일이에요? 아, 예. 네. 지나가다 들리셨나? 더블 나오는지 몰랐는데? 예, 네, 모르셔도 하더라고요. 우리끼리 네. 이야기하셨나봐요, 플로리님. 둘이서 얘기했나봐요. 뭐 연애가 깨졌나? 호요 PD하고 안 바쁘나 보지 이제. 네. 아, 예. 플로리님이 네. 저희 그 자유게시판 사태 1주년이라고. 아, 1주년. 네. 그래서 네. 오늘 나왔습니다. 그렇죠. 내일 모레가 1주년이죠. 예, 5월 맞습니다. 10일. 예, 예. 예, 그러네요. 5월 10일 날 첫 글이 있더라고요. 제일 뒷 페이지에. 아, 네, 제일 첫 페이지. 예. 그렇죠. 자유게시판의 첫 글. 어떤 글인가요, 그게? 서버 사러 갑니다. 아, 덜덜덜덜덜. 아, 그게 개발 소장님 글. 네, 근데 그때 닉네임은 관리자인데 그때 뭐 네. 직접 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때 서버 사러 갑니다라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이제 기웃기웃 거리다가. 네. 근데 진짜로 서버를 사오는 바람에 그나저나 없었죠. 오프닝이 처자 둘의 청일점 하나인데 남자가 하나 껴버렸네요. 네. 네. 칙칙해. 갈게요. 상관없어요. 네. 이게 나이 드니까 네. 그 외모라는 게 왜 그 진돗개 보면은 그 암컷하고 수컷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나요? 안 되죠. 만만히 있으면요. 내가 요즘 그래. 내가 요즘 사람을 보면 그 남자랑 여자랑 잘 구분이 안 돼. 남자한테도 여자 얼굴이 보이고 여자한테도 남자 얼굴이 보이세요. 아, 편집장님 사실 마흔 초중반이신데 그런 말씀 많이 하시니까 이번에 생일 케이크 올리니까 사람들이 네. 나이 더 많은 줄 알았다고 네. 자꾸 이런 노년의 말씀하시니까 50대 게시판 이용자분들이 분노하시더라고요. 아, 친구 줄 알았는데 미안해요 형. 내가 좀 나이가 들어 보여 내가. 외로워서 그래. 그것도. 오늘 각종 후기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후기만 얘기하다가 왠지 방송이 끝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아, 그런가요? 네. 아, 후기 엄청 많아요 오늘. 아, 그래요? 네. 네. 이번 방송은 시즌2 시작 기념, 뭐 네. 시즌1 종료 기념, 그다음에 딴지 자유게시판 1주년 기념 특별 방송 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난번에 우리 사랑의 7시간 후기도 아직 얘기 안 했어요. 아, 그랬죠. 네. 네, 방송을 네, 너무 그때. 많이 쉰 바람에 네. 네. 사랑의 7시간 핑계로 쉰다는 말까지 들으면서 그러기도 네. 했죠, 실제로. 네. 그 행사 준비를 하는 것도 있었고, 또 그날 또 행사가 일요일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노후 스튜디오를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3주 만에 지금 녹음하는 거죠? 네. 아, 진짜 오랜만에 녹음하네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뭐 행사 당연히 준비하고, 네. 지내고, 보내고 나서, 또 그 다음에 5월 초에는 제가 휴가를 냈었어요. 아. 네. 저희 애들이 또 이제 요즘에는 대체방학? 봄방학처럼 5월 첫 주를 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들이랑 뭐 캠핑도 좀 갔다 오고.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동네요. 근처 그 대부도라고 경기도 아, 그 안양 쪽에. 아, 대부도. 예, 거, 안양이 아니라 안산이죠. 거기 단원구예요. 그 행정 지역상으로는. 예, 거기 대부도 가서 예, 2박하고 왔어요. 뭐 캠핑장 같은 데서. 뭐 이제 캠핑장이 아니라 이제 그 캐러반? 캐러반 같은 걸 이렇게 갖다 놓고 그날 이틀을 갔는데 이틀만 비가 왔어요. 비바람에서. 네. 애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캠핑을 가는 이유는 사실 그 캠프파이어 때문에 가는 거예요. 모닥불놀이 하려고. 부장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거의 한 90%예요. 가는 이유가. 안 그러면 갈 이유가 있나. 고기 구워먹고. 뭐. 아무튼 거기 가갖고 그랬는데 계속 비가 왔어요. 근데 비하도 했어요. 캠프파이어를. 그렇죠. 아. 바람도 엄청 불고 그래갖고. 네. 엄청 추웠어요 또. 네, 엄청 불편하게 자고. 좋은 경험. 호연님은 뭐 하셨어요? 아, 저는 어제 서울로 돌아왔는데 2박 3일간 집에 저도 갔다 왔고 아. 저는 부모님 뵙고 왔고요. 그 전에는 똑같은 행사 끝나고 평일들이었고. 동네 분들이랑 잘 지내세요 부모님들은? 아, 예. 네, 그 외딴 집이라서 되게 좋아했었는데 네. 바로 언덕 좀 바로 옆에 집이 하나 이제 건설될 예정인가 봐요. 아. 제가 보기에도. 별로 좀 번잡스러워지겠네. 안 좋고 예, 예. 한적한 예. 맛이 있었는데 예, 그 맛이었는데 그리고 근데 이번에 또 7시간이 걸렸어요. 평소에 4시간 반 걸리는 거리가. 아, 그래요? 연휴 때문에 그랬나? 네, 그런가 봐. 5월 5일날 내려갔는데 예. 약간 너무 밀리니까 좀 힘들었는데 그리고 또 부모님이 너무 미안해하세요. 막 네. 아, 막 멀리 살아서 막 미안하다고 이러기도 하시고 네. 너무 미안해하셔서 오히려 웃으면서
그렇죠. 저희 부모님 같으면 네가 멀리 가서 그런 거지 이렇게 되는데 네가 왜 집을 쳐나가서 뭐 또 가니까 이제 여기서 한 10년이나 더 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소리 하면 저 역시도 뭐 어떻게 할까 어떻게 뭘 방금 없지 몰라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네, 두 분이 같이 사는 게 다행이죠 뭐 하여튼 그래서 또 먹고 자고 하다 왔어요. 회도 먹고 날 것이 안 익혔 땅에 올려야겠어요. 회 사진을. 네. 아 그래 주세요. 네. 맛있겠다. 네. 플로리안님은요? 저는 뭐... 건담? 네. 건담 만들고 봤어요. 그러니까. 데이트 없어서 뭐 건담 만들었다는 네, 거 봤어요. 데이트를 못하는 바람에 네. 혼자서 집에서 이렇게 뚝딱뚝딱 건담 만들고 아니 이런 연휴에 왜 어떻게 데이트를 못했어요? 바쁘대요. 아 그래요? 네. 바빠서 데이트를 제대로 못했어요. 한가한 사람이 그런 건 하고 놀아야죠. 뭐. 건담 이야기하니까 우리 또 그 후기가 나와야겠네요. 어떤 거요? 우리 고밤님. 고밤님. 네 고밤님. 아 왜냐하면 네. 유부들도 건프라 한다고 하면서 어떤 네. 분이 그 고밤님 후기로 올려주신 게 기억나가지고 유부라고 안 외롭나? 그러니까 네. 더 외롭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만 홀로 된 것 같다고. 이번에 또 사신 것 같던데. 아 엄청 또 지르신 것 같더라고요. 아, 한 20몇만 원어치 네. 줄었던 것 같아요. 이야. 깨졌나 보네 또. 데이트 안 하시나? 전화해서 물어볼까? 아, 맞다. 그리고 지난해 클럽 정보 소식들 알려드렸었는데요. 주당 정보 사진 올라온 얘기를 하면서 제가 당주님이 올리셨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 부당주님이셨어요. 네, 제가 착각을 했는데, 네. 당주님이 졸지에 이제 탄핵을 당하셨거든요. 아, 그래요? 이 방송에서 그렇게 그 호명을 했기 때문에. 네네. 네, 앞뒤를 원래 맞추기 위해서. 당주님은 케브님이신데요. 네. 근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아, 네. 그럼 지금 당주님 님은 승진한 기분이라고 글을 올려주셨고 아, 마이마이님 네. 마이마이님이 네. 되셨더라고요. 주당 당주 자리를 마이마이님께 넘기셨어요. 아, 마이마이님이 지금까지 활동한 걸 봐서도 네. 네. 당주로서 충분하죠. 네. 진짜 자격이 있죠. 네. 아, 괜히 저 때문인 것 같아서 기분 되게 좋아요. 꾸준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영향을 마이마이님. 이왕 말 나온 김에 네. 네. 됐네요. 진짜 주당에 어울리는 분이신 네. 것 같아요. 맥주집도 오픈을 한다고 네. 마이마이님이요? 네. 네. 마이마이님이 맥주집 오픈해? 네. 언제 오픈하셨다고 들었는데? 아 그래요? 하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오픈을 하신지는 모르겠네요. 그때 다들 반응이 엄청 좋았어요. 네. 거기 한번 가봐야겠네 그러면. 이름도 막 공모하고 네. 그랬었어요. 망할 거예요. 이렇게 또 술 좀 하는 사람이 술 좀 하면. 네. 그러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장사 안 되면 어때? 뭐 내가 뭐 맛이 좋아하는 거 마시면 되지 뭐 이런 거 아니야? 어디 좀 오픈하면 한번 가봐야겠다. 네. 저 궁금하더라고요. 네. 네. 여기 뭐 진행자들 다 한번 가서. 그러니까 네. 맥주 한번 보죠. 상호명 그때 리플 기억나는 게 뭐 자기가 먹다 안 돼서 차린지 뭐 이런 식으로. 아, 예전에 네. PC방 이름 중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네. 우리 집 인터넷이 느려서. 네. 네. 맞아요. 네. 아 그리고 네. 요리당 정모 사진도 올라왔는데요. 웬 남자들이 여자 한복을 입고 여장을 하고 아,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당나요? 저도 봤어요. 네. 요리당 당주님이랑 그게 아마 푸른밤님일걸요 아마. 네 벌칙. 네. 눈밤이 굉장히 잘 어울리시던데. 얼마나 네. 여자보다 낫던데. 네.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왜 진돗개 보면. 혹시 맛만 좋으면. 아, 이거 좀. 그런 의미가 만들기 개선이었지. 뭐가 어땠어. 네. 너는 지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 네, 아무튼 그 요리당 근데 당주님이 또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다 다시 돌아오시긴 했어요. 아, 다시 3주 돌아오세요? 안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아무튼 뭐 요즘 많이 네. 바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갖고 부모한테 좀 네. 가정에 충실해란 말을 들으셨나 봐요. 게시판에도 충실하시나 보네. 네, 그러다 다시 돌아오셨어요. 네. 결국 그럼 어떻게 된 거지 가정은? 눈치 보면서 조금만 하신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요리당 선생님 워낙 또 유쾌하고 네. 재밌으신 분이 너무 좋으셔갖고 네. 이렇게 행사 같은 거 하면은 완전 정말 진행자예요. 네. 아, 정말 요리당 그 정모 네. 같은 거는 가면은 어색할 틈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가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돼요. 네. 진행자, 유재석 씨는. 네. 아, 정말이에요. 아. 네, 그리고 네. 두 분의 하차 소식에 대한 또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더라고요. 네. 별 생각이 없는 말거나. 듯. 네. 그렇죠. 호유님이 네. 하차한다고 했으면 아주 게시판이 난리가 났을 했겠지, 텐데. 아, 역시 남자 두 분이라 그런지 그냥 네. 예의상 좀 네. 아쉽다라고 네.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 개발수님 일 때문에 머리 아프실 텐데 뭐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그렇게 걱정까지 해주시고. 근데 다른 방송하러 가신다면서요? 그래요? 그래요? 뭐 좀 많이 주나 봐. 아 그냥 아니요. 네. 그 인터뷰? 예, 네, 게스트로 네. 네, 다른 방송에 한 번 네, 뭐 나가기로 약속이 돼 있어가지고 정말 한 네. 번인가요? 네. 아
위례공하면 그쪽에서. 예, 아직 좀, 아, 예. 그쪽, 뭐, 회사에 관련된 뭐 그런 얘기라서. 예, 아, 그래요? 예, 뭐, 예, 그런 쪽에 한번 나열이 돼 있어서 지금 뭐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회사면 그거겠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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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아요. 예. 잘 됐네요, 뭐, 그러면. 네. 거기 진행자분들하고 한번. 맞아요. 저도 괜찮을 것 같고. 네. 아, 그리고 맞다. 그 사랑 7시간 얘기를 말씀 안 드렸네. 네, 네. 그거 다들 걱정하고 있잖아요. 과태료를 과연. 아, 과태료 맞다. 과태료. 맞죠. 과태료 맞았던 건 사실이고요. 그 자유게시판에다가 제가 이제 자랑이라고 올려놓은 그 증거물이 있었잖아요. 네. 예, 실제요. 이게 그리고 이걸 처음 맞는 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번이 네 번째요, 지금. 네 번째. 예. 4년째인가요, 그러면? 네. 그건 아닌가? 4년 정확히 연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선거가 네 번. 아, 선거가 네 번. 그동안 선거가 네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선이 이번에 두 번째고 지방 선거가 있었고 대선이 있었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총선 때 또 이제 과태료를 맞았던 거죠. 아. 그러니까 그때 이전에 세 번 맞았을 때만 해도 이제 그때는 이제 게시판 분들이 많이 안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과태료를 맞고 이런 숭고한 희생을 치러도 아무도 몰랐어요. 다 치르기 치렀는데. 네. 아무도 몰라준 채 한 2,700만 원, 2,800만 원 돈? 그 정도 돈을 맞았다가 과태료를. 이게 또 과태료를 맞으면 그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일종의 조정기간 같은 걸 줘요. 돈을 니네가 이제 빨리 내면 경감해 주겠다. 빨리 내면? 네. 무슨 교통 딱지 때도 이제 어느 기간 내에 내면은 이제 좀 약간 할인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 밑에 보니까 5% 가산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아, 예. 5% 네. 가산은 이제 안 냈을 때 얘기고. 이제 안 냈을 때. 빨리 내면 또 뭐가 있나 봐요? 예, 네, 맞아요. 빨리 내면 한 20% 정도 경감이 돼요. 그래서 한 750만 원 돈 정도. 그 정도로 이제 경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아, 있었는데. 예, 네, 그것도 거부한 거죠, 사실은. 빨리 내는 것도, 빨리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돈을 낸다라는 거 네. 자체가, 네. 그러면 이 법의 취지나, 네. 이런 과태료의 취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하고, 낼만 하니까 낸다, 뭐 맞을만 하니까 맞았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내지만, 그래도. 예, 네, 그렇죠. 그리고 그냥 거부했어요. 거부하고, 이의제기를 했죠. 아, 이의제기. 네, 이의제기라는 게 이제, 실제로 이제 저희가 헌법 소원을 갔었어요. 근데 이제 지난해에 헌법 소원에서 합헌 판결이 났어요. 게시판. 실명제가 예, 그게 그 한시적인 기간 동안은 그쵸 간, 예, 뭐. 예, 한시적인 것이기 예. 때문에 이제 그 정도는 괜찮다 예, 그 정도면은 이제 뭐. 개인의 어떤 정치적 의견을 발표하는데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헌재에서 판결을 해갖고 합헌이 돼버렸는데 이제 그거는 또 이제 저희가 동의하지 않는 거죠 예, 선거 기간만큼이 또 이제 정치적 의견을 가장 활발하게 내는 시기가 없는데 그 시기에 그걸 못하게 실명제를 한다라는 게 그야말로 언제든지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와 준비를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경고죠, 한마디로 경고. 예, 그 경고 자체는 물론 그 경고가 실제로 범죄랑 연결돼서 뭐 흑색 선전이니 유언비어니 그런 게 분명히 발생할 수는 있는데 그거보다 그러니까 지금이 만약에 김대중 노무현 때라면 아마 저희는 했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걸 안 하기 시작한 게 이명박 때부터였거든요. 이명박 때부터 이제 그 언론의 자유 혹은 표현의 자유 그게 심각하게 위협을 받았었기 때문에 지금 이 법안은 특히 지금 같은 시기에 굉장히 위험한 법안이다라고 이제 저희가 판단을 했었죠. 아, 그리고 요 실명제가 선거 때 하는 실명제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본인 확인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그걸 착각하시는 요 약간 그렇죠. 착오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저희가 하는 본인 확인은 이제 DI 인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고유한 네. 개인이라는 걸 확인하는 정도까지만 하지 네. 저희가 그분의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름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거는 예, 연락처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수집하진 않아요. 네. 그 저희 사이트에서 실명 확인을 하셔도 그렇죠. 네. 저희가 거기서 확인을 하는 거는 연령과 네. 성인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성인 인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나이와 이제 성별 네. 정도만 저희가 거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네. 이분 고유의 이제 그 키 값이 있어요. DI 값이라고. 네, 저희가 네. 그것만 이제 갖고 중복이 아니다만 판단을 하는데 네. 이 선관위에서 하는 실명제는 이거를 장착하게 되면 그쪽에서 직접 다 가져가요. 편집장님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실명인증을 하면 네. 그게 이제 행정안전부인가요 지금? 네, 그렇죠. 네, 행정안전부 네.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네. 실명인증을 해서 네. 거기서 저희한테 뭐 자료 요청이나 이런 동의 없이 네. 저희가 그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네, 걔네들이 애초에 갖고 있어버리기 때문에 네. 이 두 개의 상황이 완전히 또 달라지거든요. 네. 그렇죠. 회원 정보를 네. 그냥 통째로 그냥 넘기는 네, 거잖아요. 그냥 넘기는 거기 네. 때문에 이게 좀 두 개의 그 실명인증 제도가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많대요. 네. 네. 방송에서 네. 말했는데도 그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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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가 잘 안 들어.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성인 클럽이나 네. 이런 것
때문에 하는 성인 인증과 네. 이 실명 인증과는 완전히 그 맥락이 또 다른 거예요. 그렇죠, 차원이 다르죠. 네. 어떤 분이 제 회원 정보를 캡처를 해놨더라고요. 제가 실명 인증 안 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사이트에 그 실명 인증을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운영자 자체도 실명 인증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회원 정보에 보면 나오거든요. 실명 네. 인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가. 저 그러면 음란변태나 이용 안 하세요? 음란변태나 저도 이용하려고 한 건데. 네. 내가 얼마나 순결한지 이렇게 증거가 나오잖아요 지금. 네. 난 그런 거 안 봐요. 아, 난 저게 되게 좋아서 그거 잘 보고 네. 있는데. 제가 어제 오랜만에 민호류님 네. 방송을 다시 들었는데요. 아. 네. 자세한 설명 생략할게요. 근데 그 후스러운 그런 면모를 보이셨는데. 네, 너 방금 보셨는데 무슨 일이야? 옛날 얘기지. 음란배태당 같은 그런 아이들 노는 데는 별로 관심 없으시고. 아, 그쵸. 뭐, 남로당을 만들었었으니까 예전에. 10년 전에? 그러니까, 10년도 더 됐구나. 네. 그게. 해탈하셨나봐요. 그쵸. 지금 진돗개를 보면. 아무튼 그래갖고 이제 그 과태료가 이번에도 역시 950만 원. 원래 저희가 방송에 예전에 이제 1,300만 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거는 저거예요. 이제 950만 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시물 같은 거를 뭐 선관위에서 지워달라, 뭐 이제 삭제해달라, 뭐 조치를 해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을 때 그걸 안 하면 네. 추가로 이제 한 300만 원 정도가 이제 더 과태료가 붙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갖고 이제 총합으로 대략 1,300만 원 정도 되지 않겠냐 했는데 어쨌거나 지금 저희가 받은 과태료는 950만 원. 네, 그리고 조정기간도 거부를 했기 때문에 950만 원을 그대로 내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법원에 대해서 이제 또 뭐 법원이 한번 호출을 할 거예요. 그럼 가서 이제 뭐 왜 이거를 거부했냐.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건 아마 이제 저희가 선임한 변호사분이 하실 텐데. 아. 네, 어쨌거나 이제 그래서 예, 그 깎아줄 수 있는 그것도 거부를 한 채 이제 저희가 950만 원을 그대로 받았고 그래서 이제 그 선거 끝나고 이제 사랑 7시간을 했죠. 여러분들 믿고. 네. 그래서 예. 그날 번 돈으로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네, 그날 대략 매출이 그러니까 4월 24일 날이었죠. 그때가. 그때 네, 매출이 네, 그동안 사랑 7시간 행사 중에 가장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어요. 사랑 7시간 또 네. 4회째인데. 그렇죠. 4회째 중에서도 그동안 계속 상승 기세였는데 2배 이상. 지난 3회 때보다 한 2배 이상 가까이 더 매출이 나왔었고. 이야. 그때 3회 때가 아마 5천만 원대 정도가 나왔었을 거예요. 확 뛰었구나. 근데 이번에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네, 그 정도 매출이 나왔어갖고. 물론 이제 거기 이제 그 다 떼고 나면 뭐 별거 안 남긴 하지만. 거의 단지의 손익. 예. 어쨌거나 이제 그 돈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은 매출을 확보했고요. 이제 서버비는 어떡하지? 별도. 한 번 더 해. 예. 매달. 아, 근데 정말 네. 그날. 정말 많은 분들 오셨어요. 네. 정말 많은 분들 오셔갖고 오전부터 그렇죠. 정말 네. 7시간 동안 정말 불편하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 또 불편을. 그래서 저희가. 3회 때는 좀 이렇게 한적한 시간대가 있었는데 그래도 네. 이번에는 한적한 시간대가 없더라고요. 네. 그러게요. 제가 좀 늦게 왔는데도 네. 사람들이 엄청 네. 많더라고요. 저희가 3회 때 계산기 포스. 네. 그거를 이제 세대. 석대를 이제 놓고서 네. 했을 때도 사람들이 엄청 밀려서 이제 계산하기 힘들어갖고. 네. 그래서 저희가 두 배로 늘렸었거든요. 그러니까 1층에 5대, 네. 이제 3층에 또 한 대가 네. 또 그 휴대용 포스기가 네. 또 있었어요. 그래갖고 총 6대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네. 줄을 서면 보통 한 30분? 40분 정도 줄을 서서 기다려야만 하는. 아, 그거 보고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정말 네. 놀라웠던 건 그 네. 줄을 서서 있는 동안 네. 어느 한 분도 아. 네, 불평불만을 하거나 네, 화를 내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뭐 자기 가끔, 보면 그냥 갔다 온 분도 있긴 하지만 네. 가끔 애기들이 좀 화를 내더라고요. 그렇죠. 애기들. 아, 애기들 때문에 정말 걱정 많았어요. 다음 밤에는 또 장충 체육관에서 하자는 얘기가 진짜로요. 나오더라고요. 진짜로요. 네. 누가 이렇게 그 대여비까지 대관비까지 올리면서 맞아요.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리뉴얼이 되면서 대여비가 엄청 비싸졌더라고요. 아, 옛날에 그래요? 네, 주말 행사할 때 뭐 한 거의 한 대여비가 1,000만 원 돈? 예, 그 정도로 지금 뛰는 바람에 장충 체육관은 아마 무리일 것 같고 뭐 주변에 이제 뭐 학교 강당이나 운동장이나 좋겠다. 그런 데를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맞다. 그러니까 이게 좀 딜레마가 있어요. 저희도 이제 그 저희 벙커 방문을 겸사겸사 해보고 싶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벙커에서 하는 게 좋은데 이제 역시 그렇게나 저, 네. 이제 인파가 몰릴 경우에는 정말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특히나 정말 애들. 예, 저희가 세월호 사태 이후로 정말 그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하고 그랬는데 어쩌면 저희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 등골이 그냥 서늘하더라고요. 정말 그때는 아무튼
다행히 아무 사건도 없이 이제 넘어가서 정말 다행이었는데요. 네. 아무튼 다음 행사 때는 좀 더 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새로운 여신으로 나이나이님이 초대가 됐었는데요. 아, 예, 예. 본계방에 영입하라는 얘기도 막 나오고요. 정말 그런 거 어떨까요? 하렘물을 실현하는 거죠. 또 하나의 진돗개일 뿐이에요. 네, 아무튼 정말 감사했어요. 많은 뭐 아마 게시판에서 뿐만 오신 건 아닐 텐데 많은 분들 아무튼 와주셔갖고 일단은 그 업체들이 굉장히 놀라워했고요. 이런 건 정말 어디 가서도 볼 수가 없는 광경들이거든요. 그렇다고 네. 들었어요. 그 쇼인 침대가 3층까지 침대를 한 몇 개로 매트릭스를 무거운 거 올렸어요. 아침부터. 네. 그래서 네. 되게 뭔가 죄송스러웠는데 네. 그때 많이 사람들 반응 좋고 많이 매출도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네. 저 이번에 그 부모님 집에 갔을 때 제가 그 쇼엔 침대를 하나 사서 보냈거든요. 네. 아. 누워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네, 아, 좋아요. 네. 그래서 아, 이거 잘 팔릴만 하다. 한 번만 누워보면 다들 사겠다 이런 생각을 네. 좀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솔직히 저희 행사가 뭐 그냥 저희가 너무 이쁘니까 오시는 것만은 아닐 거예요. 그 실제로 저희가 판매하는 물건들이 정성을 다해서 이제 검증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써보면 괜찮아요. 그리고 가격도 저희가 이제 마켓이 좀 특수한 마켓이다 보니까 오픈 마켓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업체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허세로 지금 저희가 떠드는 게 아니라 상호 간에 3자가 다 이익을 볼 수 있는 업체도 그렇고 소비자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조금씩 이익을 한쪽에서만 너무 많이 보려고만 하지 않으면 그런 어떤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걸 사랑의 쓰리썹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삼자의 이득을 그렇죠. 모두가 이익을 봐야죠. 그걸 보면서 뭔 여기까지 이런 말을 했느냐고 라고 생각했었죠. 네. 이해가 쉽잖아요. 그러면 쓰리썹에서 네. 가장 중요한 게 네. 누구 하나도 소외되면 안 돼요. 아이고 안 해봐서 모르겠네. 아, 진짜. 아, 나 해봐서 이런 말 하는 거네. 아, 네. 네. 방송이 점점 음란해지고 있어. 아, 시즌2 갔네요, 이제. 네. 이거 법에 좀 저촉되는 거 아닌가? 좀 걱정된다. 이거 쓰리썹. 그런 게 있어. 네. 뭐, 간통본도 없어진 마당이. 자, 네. 사랑의 7시간 후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네. 방송 얘기로 돌아오죠. 네, 지난 그렇죠. 시즌 네. 후기 좀 얘기해 볼게요. 네. 호유님께서 만드신 시즌1 로드맵. 와, 진짜 이쁘게 만드셨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좀 감회가 새로웠는데. 정말요? 네. 진짜 징글징글하게 방송했더라고요. 네. 정말 많은 걸 해냈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거 보니까. 네. 뿌듯하고. 네. 네. 여러 사람들을 만났었죠. 한 네. 33회까지 약 한 10개월 정도 네. 방송을 했었죠. 그랬죠. 네. 초기에는. 네. 정말 무리했더라고요. 아, 그쵸? 네. 아, 진짜로. 네. 아, 저희가 막 클럽장님이랑 막 통화까지 했는데, 네. 그거는 제목에도 안 가요? 꾸역꾸역 할 거 다 네. 하고. 네. 정말 힘들었어요. 네. 매주 이제 인터뷰가 거의 두 개씩 있었던 거죠. 네네. 일부에 이제 그 뭐 클럽장님들, 네. 뭐 이제 그런 분들하고 전화 인터뷰를 했었고, 이제 2부에는 이제 직접 뵙고서 인터뷰를 했었고, 네. 저도 막 까먹은 분들도 막 생각나고. 네. 저도 하면서도. 호유님이랑 얘기하면서 빼먹은 네. 클럽장님들도 좀 있었고, 네. 나중에 처음에, 이제 뒤늦게. 네. 그러니까 네. 기억으로만 만들었을 때랑, 그 다음에 이제 다 일일이 이제 체크하면서 했을 때랑 빠지는 네. 게 몇 개 있었어요. 리플 중에 하나 보면, 듣긴다 들었는데 머릿속에 남는 게 없다. 이 말이 좀 맞네. 네. 저 역시, 심지어 저희 역시. 네. 아, 그러게요. 네. 아, 먹양님은 자. 기억이 나요. 나. 저도요. 우강님도 네. 네, 언제 한번 더 뵈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최근에 행사 때문에 사진도 많이 올라오시던데. 맞아요. 근데 목양님도 역시 이런 직종이 나이가 들매 따라서 이제 점점 뭔가 희소성이 떨어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직업이다 보니까 지금 아마 굉장히 외로우실 거예요. 또 네. 이 이후에 어떻게 먹고 살 건지. 아, 실제로 그때도 그 말씀하셨죠. 네,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 지금은 뭐 반반하니까 뭐 이렇게 아니 본인이 그렇게 예,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뭐 앞으로가 걱정이다. 뭐 결혼도 걱정이고 결혼도 하고 싶은데 뭐 걱정이고 겉에서 화려하게 보여도 다 지금 비슷비슷한 고민들로 맞아요.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걸 보여줬었죠 그때.
지난 방송 보면서 후기들도 제가 또 다시 한번 훑어봤거든요. 네. 네. 평소에 뭐 자개 공지나 딴지 라디오 게시물들은 제가 뭐 잘 체크를 하는 편인데 다른데 뭐 아이튠즈나 팟빵 이런 데는 자주 못 가봐서 네. 어떤지 분위기를 한번 보러 갔어요. 네. 갔는데 독보적인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 아 발절여 님이라고 아, 네. 꾸준히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네. 분이 계시는데 말한다 말한다고 깜빡했어요. 네. 네. 다들 딴지 라디오에서 듣느라 여기 순위는 엉망인가 보네. 나가 열심히라도 댓글을 달아야 쓰겠구먼. 이라고 네. 댓글을 쓰셨어요. 그 와. 외에도 아주 방송이 올라올 때마다 댓글을 하나씩 하나씩 계속 달아주셨더라고요. 이분 딴지 하시는 것 같은데 닉네임이 궁금해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발조려라는 분이 지금 게시판에는 없죠. 검색은 안 해봤어요. 네. 눈에 띄진 않는 분이에요. 다른 곳은 이렇게 크게 신경을 저희가 쓰질 못하는데 듣는 분들이 이렇게 또 신경을 써주시니까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팟빵 순위가 올라갈 때만 방송이 새로 올라가면 그때만 한 100 몇위까지 딱 뛰었다가 그다음 다시 500, 뭐 그다음에 순위 네. 없음. 네. 이렇게 되는데 뭐. 또 저희가 경로가 다양하다 보니까 네. 요즘에 뭐 그러고요. 유튜브도 있고 네. 저희 그냥 게시판에서 직접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그쵸? 듣는 것도 네. 있고 순위 아무 소용 없어요, 근데. 피드백이 중요하죠. 댓글 너무 좋아요. 뭐 마켓 매출이 중요하지 뭐. 아유, 플로렌이 댓글 이야기 하시는 소통을 이야기. 안티 생기는 소리가 들린다. 아이 고객님들 뭐 알면서 내가 왜 이걸 하겠어 이거. 서로 잘 알면서. 네, 그리고 실리를 이렇게 따지고 또 하차하신 개발사님. 실리가 좀. 역시 실리죠. 농담이죠. 본업에 네. 충실하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들보다 돈이 네. 중요하죠. 아니, 사이트에 또 발전을 위해서. 포장 잘 해주시고. 네. 자, 이번에는 저희가 평소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것들 질문을 받긴 받았는데 대답은 안 해드렸던 네, 이번에 Q&A 코너를 잠깐 준비를 해봤어요. 네, 그랬죠. 시즌1 종료를 맞이해서 평소에 본개방 팀이나 아니면 또 각 진행자들에게 궁금했던 점이 있으셨을까 싶어서 네. 마련을 했고요. 총 115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하라는 질문은 안 하고 공개방송 하라는 얘기만 하더라고요. 아, 아 공개방송. 네. 네. 가장 많은 의견을 남겨주신 게 보이는 라디오나 혹은 뭐 공개방송? 안 되면 1층으로 소리라도 쏴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네. 아, 예전에도 이 얘기는 많이 했었죠. 그랬죠. 그죠? 예, 공개방송 얘기가 있었죠. 좀 그 핑계로 네. 만나서 놀려고. 여기 낙지도 팔겠다. 침묵질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뭐. 예상 답변 적어주신 분이 계시긴 하셨어요. 네. 네. 뭐라 그랬죠? 아니요. 네. 근데 우리 공개방송이 사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공개방송을 할 만도 한데 공개방송을 한다고 해서 또 딱히 뭐 방송 내용이 달라지거나 또 그쵸? 그럴 것도 없죠. 어색할 네. 뿐이죠, 더욱. 네. 그렇죠. 매출 떨어질 것 같아요. 아. 아니 왜? 뭐 진돗개들 세 마리가 이렇게.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질문. 본개방 출연 섭외는 어떻게 하나요? 결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선정 기준은 그렇죠.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본개방에 초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네. 네, 뭐 섭외는 사실 기준이 없죠, 뭐. 네. 네. 여러분들이 듣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분들을 일단 가장 최우선순위로 꼽죠. 네. 이슈가 될 만한, 그리고 이 게시판 이용을 아주 많이 하시는 분들, 네. 뭐 그야말로 헤비 유저들, 뭐 그런 분들을 주로 뽑죠. 그리고 네.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그런 분들 저희 기준에서 그렇죠. 그런 네. 분들도 계시고 네. 지금까지 여러 기준이 있었어요. 뭐 이제 목양님 같은 경우, 뭐 고소한 고래밤님 같은 경우, 석가님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게시판 네임드라고 할 만한 분들을 네. 뵌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목너미 마을의 개님이랄지 꽁지머리님이랄지 뭐 테드님이랄지 네, 뭔가 이제 그 한 시대를 살아오면서 어떤 사회적인 뭔가 운동 같은 거에 또 열심인 분들 이제 그런 분들도 뵌 적이 있었고 잠금모님처럼 이제 귀여운 분들 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때 네. 뭐 편집장님도 안 계시고 해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네. 그렇죠 우리 아마 네, 아무튼 잠금모님 같은 분 서울에 분이 잘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서울에서 아침 오신다니까 네, 부르지 뭐 이런 느낌 나름 아무튼 그
똑같이 저희랑 마찬가지로 열심히 네. 사는 분들 모시는 거예요. 뭐 마이마이님 네. 매일같이 술 먹길래 네. 궁금하니까 조만간 날것이 조아님도 한번 뵀으면 좋겠고 어쩌면 그렇게 날거를 꾸준히 네. 그리고 또 그렇게 본인이 날것이 좋아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날것이 좋아하면서 회 사진들을 많이 올려주시거든요. 네. 아, 본인이 네. 만들어낸 이 유행도 문화 있고. 그런 것도 있고 눈에 띄면 뭐 초대받을 가능성이 좀 높겠죠. 네, 사실 여러분 모두가 이제 대상이죠. 여러분들 그 이용하시는 게시판 이용하시는 모두가 아마 어떤 분을 불러도 네. 사실 만나면 할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미스터 선데이님이나 뭐 스누피 앤 나비님 같은 경우도 뭐 본 글로 사실 뭐 이렇게 크게 막 활동하지는 않고 이제 댓글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본 글로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댓글 정도로 인사만 하는 분들도 그런 분들하고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정말 그때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왔었죠. 스누피 앤 나비님 하니까 생각나는 게 처음에는 여기 와서 좀 왕따였고 네. 아무도 댓글도 안 달아주고 이러다가 네. 자기가 열심히 뭐 이렇게 댓글 달아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때 네. 이걸 가지고 어떤 분이 자수성가형 회인이라고 아. 네임드가 아니었는데 본인의 네. 노력으로 그렇죠. 네, 맞아요. 노력으로. 네. 네, 뭐 왕따는 아니었지만 네. 이제 누구도 존재감을 이제 몰라주다가 네.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갖고 하다 보니까 나름의 존재감을 얻게 됐죠. 근데 이제 그런 존재감이라는 게 사실 별거 아니라는 걸 저희도 알아요. 이거 뭐 그렇게 됐다고 해서 뭐 네임드가 됐다고 해서 뭐 갑자기 무슨 뭐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다만 궁금해지고 친해지고 싶은 거죠. 그래갖고 이제 저희가 모셔갖고 여러 말씀 들어봤었는데 스누피 나비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아픈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갖고 좀 놀라운 부분도 좀 많이 있었고. 그쵸. 예.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눈팅 하시는 분들 한번 모시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방법이 없잖아. 그렇죠. 닉네임이나 알아야 네. 뭐 저희가 모시지. 아, 네. 눈팅만 맞아. 정말 하시는데. 그분하고는 인터뷰를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분들이 네. 가끔 뭔가 사건이 터지거나 이슈가 크게 하나 터지면 네. 평소에 글 안 쓰는데 오늘은 써봅니다 하고 한 번씩 나타나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잡아야 돼요. 맞아요. 잡아. 그때 네. 이렇게. 납치. 정리하자면 저희가 무슨 연예인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요. 네. 네임들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튼 여러분들 중에 저희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분 이제 그런 분 모시는 거니까요. 혹시라도 내가 나가서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거나 뭐 아니면 여기 뭐 방송 어떻게 하는지 좀 구경해 보고 싶다거나 그런 분들 계시면 쪽지 같은 거 주세요. 뭐 게시판으로 그런 걸 올리긴 너무 민망하잖아요. 네. 네. 쪽지 같은 거 주시면 그런 사람이 있는데 아름답게 포장했으니까요. 그리고 예. 그 전문직을 가진 사람을 좀 초대하는 게 어떠냐 하는 건의사항 그 아마 로미님 같은 분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네.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소방관이셨던.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네. 공개방 시즌1은 우리끼리 으쌰으쌰 했다면 이기엔 가끔 외부 인사들을 초대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 뭐 이런 거랑요. 네. 단계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으시던데 이런 분들 초대해서 전문 지식을 알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네. 뭐 이런 얘기들. 네, 사실 우리 회의할 때 나왔던 내용이긴 하죠. 네, 그렇죠. 네. 특히 뭐 외부 인사들을 이렇게 뭐 초청해 갖고 인터뷰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다만 조심스럽죠. 그렇죠. 예, 네, 저희 게시판을 이제 잘 알고 있는 이제 그런 분이면 좋겠는데 만약에 잘 모르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모셔다 놓고 할 수 있는 말들이 굉장히 한정적일 수 있고 뭐 그런 또 유명 인사들을 그냥 포커스를 맞춰서 들려줄 수는 있는데 저희 방송 취재하고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뭐 그래서 약간 조심스러운 면은 있어요. 근데 네. 기회가 되면 예, 해보고 싶네요. 네.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인터뷰 사전에 이제 내용 체크라든지 사전 전화 인터뷰가 있나요? 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방송 안 듣는 분이네. 그러게요.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네. 없죠. 네. 귀찮아. 네. 하지만 그런 의견도 있었죠. 이제는 한번 미리 어떤 분이 나올 거라고 힌트를 준 다음에 뭐 그 사람의 직업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특징을 말해주고 그 사람한테 질문 받습니다. 이런 거죠. 현직 뭐다 하면서. 조금 네. 유명세가 있는 분들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스포가 되면 좀 재미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긴 있잖아요. 그렇게 질문해서 알 거면 다 뭐 검색해서 볼 수도 있는 사실들일 수도 있고 하니. 이거는 뭐 저희는 상관없는데 인터뷰 2가 만약에 괜찮다고 하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걱정되는 게 괜히 이제 저희가 먼저 공개를 했다가 그 너무 사람들이 이제 막 주목하거나 이제 그런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렇죠. 네,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저희는 어그로를 네. 모시고 싶은데 얘 왜 네. 데려와서 인터뷰하냐 이런 얘기가 달릴 수도 있고.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고하는 거를 아무튼 허락하시는 분은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뭐 그 질문 또 받으면 좋은데 또 질문을 안 해. 그러면 어느 분도 관심을 주지 않아. 네, 그러면서 사람 막 그 빈정상하게 만들고 막. 네. 그럴 우려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막 추천해서 네. 후보 됐더니 이제 아무도 표 안 주고 이런 느낌. 어쨌든 뭐 인터뷰는 시간만 되시는지 여쭤보고 당일날 오셔서 아니면 네. 당일날 전화 걸어서 모든 걸 다 해결을 합니다. 되든 말든. 절대로 되라죠. 네. 다음 질문은요. 딴지에는 공식 질문이 있다면서요. 인터뷰하시는 분들에게 꼭 여쭤봐주세요. 너브리 편집장님이 당연히 물어볼 줄 알았는데 아쉽습니다. 라고 남기셨어요. 공식 질문이란 게 있어요? 반세익인가 보네. 그래요? 지금은 없앤 네. 그건 말인가요? 네. 삼각입냐 사각입냐. 피노 그거. 그게 왜 공식 질문이 됐어요? 그게 그러니까 저희 딴지일보가 처음 생겼을 때 네. 이제 그 한 98년도? 2000년도 초반 그때쯤에 이회창 씨 그때 대통령 후보였거든요. 네. 그때 이제 저희 총수님이 물어봤어요. 아. 삼각입냐 사각입냐. 네. 아, 그 후보한테. 네. 그러니까 그때도 처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딴지일보가 다른 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매체다. 뭐 이제 그렇게 저희 정체성을 규정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워낙 뭐라고 할까요? 사회 자체가 굉장히 권위적이고 뭔가 딱딱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깬다는 차원에서 그걸 좀 조롱한다는 차원에서 일부러 말도 안 되는 이제 질문을 했던 거거든요. 뭐 UFO를 믿냐? 뭐 예, 뭐 그런 식으로. 또 지금 너무 그런 게 그런 병맛들이 너무 완전하게 진짜 너무 다르네요. 예, 와 진짜 그때는 그런 게 좀 어떤 깨는 거였다면 그쵸. 지금은 예. 뭐 지금 이미 뭐, 깨졌기 때문에 예. 이게 뭐 그냥 예. 이게 사회적인 분위기인데 그렇죠. 삼각이냐 사각이냐 굉장히 이제 그 무거운 질문이 될 수 있죠. 예. 성추행의 가능성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에 그, 뭐 정말 뭐 이게 뭐 딴지의 전통이다 뭐 그런 식으로. 마치 뭐 딴질보를 무슨 민족 정론이라고 국내 유일의 민족 정론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네, 그런 식의 뭐 농담 중에 하나였죠. 네, 삼각이냐 사각이냐. 지금 그런 뭔가 이런 농담했다가 성희롱하는 거냐고 막 발견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사회가 됐네요. 네. 그리고 삼각이냐 사각이냐 또 대부분 이제 그 남자분들한테만 해당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 안 궁금하잖아요. 조발 수님 뭔가요? 삼각인가요? 사각인가요? 아, 좀 궁금하긴 해. 네. 그게 왜 궁금하시죠? 글쎄요, 왜 궁금하지? 상상을 하게 되는 그런 거 있나? 아, 그 드로즈? 드로즈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남자 속옷 쪽에 그 중간 단계. 사각을 섞어놓은 듯한. 아, 수영복 네. 같은 거. 네, 그렇죠. 네. 저는 네. 세 개를 다 섞어입어요. 아, 그래요? 네. 아, 돌아가면서? 네. 네.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서. 아, 그 삼각 팬티. 아, 왜 이야기를. 아니, 잠깐만. 아, 뭔가를 하려고, 말 더 하려고 하니까 좀 네.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못하겠네. 길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문제될 만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 머릿속에 뭔가 생각나게 삼각 팬티를 더 이야기하고 있어. 네. 그래서 딴지 감독 결정 내린 거는 그 사각 팬티의 치명적 오류. 뭐 이제 그런 것도 예전에 한번 글을 읽은 적이 있었죠. 사각 팬티 치명적 오류는 오줌이 흘러내린다는 거. 잡아주지 않으니까. 가끔씩. 네. 아, 헐렁헐렁. 아니, 그러니까 쉬하고 나서 이제 그 잔여 분비물이 남아있을 때 삼각은 잡아주지만 사각은 잡아주지 못하고 무릎까지 흘러내린다. 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무릎까지. 인생상 안 좋네. 야, 남들에게 뭐 농담하는 건 줄 알 텐데 실제로 그랬거든 우리는. 아, 그런 이야기 진지하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근데 그런 이야기 진지하게 쓰는 사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딴지가 정말 대한민국에 뭔가 공헌을 한 게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게 그거예요. 그 어떤 엄숙주의. 네, 그거를 그런 걸 좀 깨는 조롱했다라는 거. 그 질문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외계인을 믿냐 안 믿냐 그렇죠. 네. 한 세네 개 있었는데 네. 얼마 전에 제가 다 없애버렸어요. 가입할 때 묻는 질문들. 네, 그러니까 네, 요새는 그렇죠. 그런 게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이런 게 또 하나의 귀찮은 과정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진짜 진지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분들이 네. 없더라고요. 격세지 가면서 이런 게. 막 여자분들이 막 사각이라고 막 다 체크를 해놓고 막. 그렇죠. 네. 대충 하죠. 다음 질문은 이쯤 되면 총수님이 한번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네. 의견들이 많았어요.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었죠. 우리가 왔는데 관심이 없냐 뭐 이런 느낌. 관심은 굉장히 많은데. 네. 지금
따로 네, 따로 나올 어떤 저게 그 계기가 없으니까 좀 눈치 보고 있어요. 어, 계기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구나. 그 전에 잡혀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청수님이 있을 때 너부룡이 어떠신지 궁금하다. 그러게요. 어떨 것 같아요? 네, 제가 목격한으로 두 분이 이야기하는 건 본 적 없지만 청수님 오시더니 편집자 어딨냐 뭐 이런 식으로 네. 뭐 물어보고 간다던가 그러면 이상 팍 쓰고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만 봤어요. 아, 그렇지 않죠. 청수님하고 지금 같이 한 세월이 지금 거의 한 20년 가까이 돼가는데 네, 서로 잘 몰라요. 너무 좋아. 이런 대면대면한 게 너무 좋더라고요. 네. 청수님이랑 저랑 만약에 궁합이 잘 맞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 그걸 거예요. 대면. 서로 되게 다르다는 거. 네. 청수님하고 저는 굉장히 달라요. 어쩌면 상급. 청수님 못생겼잖아요. 사랑의 7시간 네. 후기 때 그 얘기 진짜 많이 올랐어요. 네. 너브리님에 관한 얘기가 또 하나 더 있어요. 네. 너브리님 많이 바쁘시죠? 다른 분들이 배려 좀 해주세요. 왜 바쁘신 분을 자꾸 방송에 묶어두시려는지. 나오지 말라는 주제 아니야? 너브리님 없어도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고요. 너브리 사랑해. 고대 안티. 그러게요. 아, 왜 이렇게 죄송스럽지? 네. 저희가 너무 묶어뒀나 봅니다. 그리고 좀 더 바쁘신 걸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저 호요 세컨에이드 아니야? 그러게. 같은데? 아이고. 근데 제 바쁘신 건 맞아서. 바쁘긴 한데 사실 여러분들 접대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바쁜 줄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방송 끝나고 밥 먹으러 가서 무슨 얘기 하십니까? 그게 제일 궁금이라고 남겨주셨네요. 누가 돈 내나요? 오늘은 누가 내나요? 뭐. 밥 먹고 나서는 사실 뭐 할 말이 별로 없죠. 다 지쳐갖고 뭐. 그쵸. 네. 몇 시간 녹음하고 나면 진이 빠져서 네. 일단 먹고 보는 거죠. 그냥. 초기에는 이제 서로 대면대면 하니까 막 네. 술도 좀 먹고 네. 뭐 그랬었는데 요즘엔 밥 먹고 뭐 바로 집에 가는 거지 뭐. 제일 먼저 가시죠. 저 갈게요. 그렇죠. 네, 제가 아들들이 기다리고 네. 아들 핑계대면서 광속 퇴근. 네. 아우 애들 키우니까 네.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네.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일요일 날 보통 녹음을 하다 보니까 오늘도 네. 이제 어버이날인데.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카네이션이라도 하나 좀 달고 오실 줄 알았더니. 아, 내가. 아, 안 달고 오셨네. 아직 카네이션까지는 정말 낯설다. 아, 오, 정말요? 가슴에 카네이션을 받는다는 건. 야. 유치원 네. 때부터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죠. 네. 네. 근데 정말 충격적이에요, 그거 하면. 내가 분명. 나이 든 느낌 붙죠? 네, 그렇죠. 나이 든 느낌. 뭔가 이제 소외받는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묘한 건데. 달아드리고 싶다. 싫다는 거 진짜 막. 차라리 묶어줘. 묶어주는 게 좋아. 진짜. 아무튼 그랬어요. 네. 그리고 뭐 진행자분들 외모에 대해서 묻는 거 네. 질문도 있었죠.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진돗개를 생각하시면 돼요. 네. 똑같아요. 다 그 뭐 머리 자르고 이렇게 화장 지우면 다 똑같지 뭐. 내가 제일 이쁠지도 몰라. 정색 정정. 네, 네, 네. 그리고 본개방은 중간에 음악 안 트나요? 이런 질문도 하셨어요. 저작권 때문에 그렇죠 뭐. 그렇죠. 네, 네. 틀고는 싶은데. 그리고 나머지는 쓸데없는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무슨 떡 좋아하시나요? 뭐 이런 질문도 있고요. 맥형? 삼색마리 떡. 역시 백설기. 네. 그리고 너브리용은 정말 너브리 좋아하나요? 뭔 소리야, 그 네, 쓸데없는 질문들. 예, 예. 그리고 민호룡 이쁘죠? 이런 질문도 있어요. 데이트 좀 하시지. 질문이야, 뭐 저희는 언제든지 다시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계속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게시판에 남겨주시든 뭐 쪽지로 주시든 예, 방송 후기로 남겨주시든 뭐 그러시면 될 것 같고. 네. 예, 저희는 사실 여러분들이 더 궁금해요. 그러게요. 여러분들하고 더 많은 얘기 나누고 싶네요. 그리고 아마 궁금하신 게 또 그 두 분 여자 진행자분들의 그 연애 진행 상황이 어떤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그런 질문 네. 없던데요 전혀. 네. 별로 안 궁금하신 것 같은데. 그래 뭐 아직 안 깨졌어요? 호요 특히 호요 PD 아직도 잘 새기고 있어요? 네, 잘 새기고 있어요. 네. 왜요? 뉘앙스가 이랬어요. 아, 네. 이제 헤어질 때 됐는데. 그건 뭐죠? 네. 안타깝게도. 네. 네. 갈아탈 때 오래 사귄 적 처음이라. 아, 그래요? 지금 몇 년 된 건데요? 이제 올해면 4년 됐는데. 오, 진짜 오래됐네. 네. 나이도 나이고, 이렇게 오래 사귀니까. 압박이 들어오나 봐요.
결혼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 거예요? 잔소리도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또 의외로. 뭐라고요? 결혼하라고? 뭐 다 큰 애들이 그렇게 뭐 아무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이 오래 사귀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식이죠 뭐.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그럼? 뭐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어른답게 이런 게 있어야 되다 뭐 이런 거죠 뭐. 결혼을 꼭 해야 어른다운 건가요? 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어른들을 만족시키는 거죠 그건. 저희 아빠도 어제 전화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아빠 친구 딸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 너무 부럽더라 이러면서. 아, 진짜. 네. 그러게요. 부모님 입장에서 그럴 수 있죠. 네. 이게 나이를 먹을수록 외로워지기 때문에 이벤트를 자꾸 원해요. 부모님들이. 맞아요. 네, 그 이벤트 중에 가장 큰 이벤트가 자기 자식들 결혼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쵸. 손자, 손녀 생기고. 그쵸. 그 네. 이후로는 또 손주 이벤트. 결혼을 해서 얼마나 행복할 거냐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관심 없어요. 그쵸. 이벤트. 맞아요. 네, 오직 네. 이벤트. 제가 그 얘기를 한 적 있어요. 네. 엄마, 그럼 나 갔다 와도 돼? 그러니까, 응, 그래, 그러든가. 아, 갔다 와? 갔다 오는 거? 그럼요. 그것도 큰 이벤트죠. 네. 그니까. 네, 슬퍼할 것 같지만 그래서, 그 슬픔 네. 자체가 굉장한 이벤트예요. 그래서 택배라도 많이 거예요. 보내드릴까 그러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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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도 보내드리고 뭐 이렇게 조공을 꾸준히 조공, 네, 받으시는구나. 아무튼 젊었을 때 연애 많이 하세요 정말. 40 넘어가면 정말 체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몸이 변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 열심히 하세요. 당신에게 파인프라는 어떤 치약인가요? 단순히 비싼 치약인가요? 아니면 좋다고 듣기만 했지 구매는 망설여지는 치약인가요? 구강관리의 혁신, 잇몸 질환과 구취에서 자유로운 프리미엄 기능성 치약 파인프라. 파인프라 치약으로 당신의 치아와 잇몸에 하루 세 번 건강을 선물하세요. 딴지마켓에 오셔서 딴지마켓 구매 후기로 증명된 파인프라 치약과 파나세아 샴푸, 비누를 통해 당신의 몸에 건강과 아름다움을 더하세요. 빅크린 2-3 샴푸. 이걸 쓰면 머리카락에 힘이 생깁니다. 말도 안 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머리카락이 힘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광고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로 힘이 생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광고를 연장하였다. 좋아!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매 후기를 통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딴지마켓 재구매율 53%에 빛나는 빅그린 2-3 샴푸. 23일 후 변화가 없으면 100%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세요. 네, 다음은 자유 게시판 1주년 후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후기 정말 기네요. 처음 딴 게이들이 넘어올 때 생각이 새록새록 나실 것 같아요. 네, 네 환영사 쓰신 지 1년 지났는데 소감이 네. 어떠신가요? 정말 잘 쓴 것 같아요, 이거. 아, 이거 언제 내리나요? 계속 올라가 있어? 네. 네. 내일 모레 내릴게요. 네. 기념으로. 1주년 기념으로 내려야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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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계속 오시기 때문에, 계속 오시는 분들이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 아무튼 1년 동안 걸었는데, 네.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이게 명문이야. 네. 뽐뿌 사태 때도 그냥, 뭐 하나 네. 고칠 필요도 없이 그냥, 뭐 네. 고칠 필요. 누가 봐도 이제 막 자기를 환영하는 걸 같고, 네. 그랬었죠. 그래요. 이게 제가 지금 날짜를 보니까 네. 5월 12일 날. 12일. 그렇죠. 아. 예. 이틀이 지났네요. 첫 글은 5월 10일 밤 11시 13분에 네. 관리자라는 닉네임으로 첫 번째 글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네. 뒤로 뭐 한 십몇 분 뒤에 바로 와서 줄줄이 뭐 글 쓰고 댓글 달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 진짜 빨라요, 회인들. 그러니까. 그러게요. 5월 10일 날. 10일 날은 뭐 어차피 밤에 거의 뭐 자정 가까이 돼서 이제 그 일을 쳤기 네, 네. 때문에 10일 날은 뭐 아예 몰랐고 11일 날이 이제 그 사태를 소식을 듣고 네. 내부 회의가 있었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이제 그때 내부 회의 때 이제 결정을 내려갖고 12일 날 오전에 제가 출근도 하기 전에 그 환영사를 올렸었죠. 뭐 게시판 이용에 대한 뭐 세세한 규칙 같은 거를 저희가 뭐 올리거나 그런 적은 없는데 환영사 안에 그런 내용이 있죠. 네, 우리는 딱히 뭐 주의사항 같은 거 없다는 거 그런 거 없이 재밌게 놀자는 거 그리고 특히 이제 딴지일보를 정치적으로 뭐 급진적으로 본다거나 아니면 뭐 좌파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좌파, 우파, 물론 편의상 굳이 따지자면 좌에 가깝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좌나 우는 그 누가 마치 그 태어났을 때 성별을 타고나는 것처럼 운명적인 게 아니거든요. 좌나 우라는 건. 그때그때 선택할 수 있어요. 그거보다 중요한 게, 예, 사람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단지 게시판에 이용 제일 규칙은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네. 사이 싸우더라도 화해도 하고. 그렇죠. 네. 사람들 요즘 활동하는 거 보면 다들 이렇게 활동하는데 까야 제맛. 그렇죠. 그것도 당연한 걸 거예요. 이거 싸울 만한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누가 좀 싸워줬으면 좋겠고. 네. 맞아요. 구경하는 거 네. 재밌고. 네. 지루한 오후 누가 이렇게 떡밥을 또 던져주셨네요 하면서 또 연락에 싸우고. 네. 그렇죠. 분탕질 한번 쳐주면 구경거리 되고. 네. 아까 왜 부모님 이벤트 말한 것처럼. 네. 아. 그 뭐 자식들이 잘 사냐 안 사냐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이벤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자극 네, 이런. 네, 그렇죠. 자극. 권태로운 인생의 자극. 네. 그런 것들하고 비슷하죠 뭐. 예, 네, 아무튼 그랬던 게 벌써 정말 1년이 다 갔네요. 그러게요. 1년밖에 안 되기도 했고요. 진짜 뭔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유게시판 오픈 초기에는 개발순회님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하셔서 돌아가시는 거 아니냐 아, 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지금도 그래요. 아, 정말 대단했죠 그때. 네, 뭐 하나 이렇게 올리기만 하면 막 뚝딱뚝딱 막 뭐가 나오고. 네. 제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아니 난 그래서 궁금했어요. 사실 그때 플로리님은 그때 뭐 하고 계셨어요? 그 SLR 유저였죠. 네, 그때 저는 한 제가 가입일자가 5월 11일이거든요. 아, 네. 다음날 바로 넘어와가지고 처음에는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글 안 쓰고 이제 한 번씩 눈팅만 하다가 그때는 오후에 며칠 있었어요. 이따가 다시 이제 넘어와가지고 본격적으로 한 며칠 뒤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개발신의님 일하시는 거 보니까 무슨 새벽 3시에 출근을 하셨대요. 네.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저는 칼퇴, 칼출근 이게 제 모토거든요. 네. 굉장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여튼 되게 감사했죠. 저는 놀이터가 생겨서 좋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막 개발손의 찬양 막 그런 글들이 엄청 많죠. 엄청 올라왔었죠. 그죠. 네. 지금 다 잊었을 거야. 나무위키에는 어쨌든 항목이 생겨 있죠. 딴지일보 항목에 네. 개발손의라는 인물에 대해서. 네. 뭐라고 돼 있나요? 네. 너블 편집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손님을 맞이하다 보면은 집주인은 밥을 굶을 때도 있다 뭐 이런 그런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 맞이해줬다 이렇게 돼 있고 개발소장님은 이럴 때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로 그렇죠. 일단 네. 설명이 돼 있고 그래서 그 전에 딴지가 워낙 오래된 사이트라 그 전에는 어떤 식으로 또 써 있는지 또 궁금했는데 이게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거니까 지금은 개발소장님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그 딴지를 뭐 항목 그쵸. 인물로 되어 있죠. 씨발 교환과 함께. 닉네임을 정확하게 읽어주셔야 돼요. 아, 그런가요? 아, 요새 또 좀 비슷한 유사한 닉이 있어가지고. 네, 유사한 닉이 계시더라고요. 네. 본인 오리지널은 아니겠죠? 신 것 같지는 않은데 잘 모르겠는데. 네, 씨벌 교환이 뻘인가 하여튼 오래된 지금 게시판 활동하는 분은 씨벌이고 유사닉이겠죠? 씨벌 교환은 되게 네임드죠. 네. 네. 게시판 초창기 딴질보에서도 그렇고 DC 거기서도 그랬고 저는 항상 신기한 게 딴질보 계속 오래된 사이트로 이렇게 있었는데 개발수혜님이 작년에 무슨 일을 벌여놓으신 거야? 항상 이런 게 좀 그래서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요. 되게 모르는 거예요. 또 좀 지나가 봐야 알아요. 원래 그 지구 역사도 보면 남미에서 왜 처음 백인들이 이렇게 상륙했을 때 원주민들은 뭣도 모르고 좋아했었어요. 그럼 비유니까 너무 웃기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런 질문이 또 있어요. 난민들이 쳐들어와서 후회한 적은 없으신지. 이 질문은 개발순회님이랑 너부리님 두 분 모두에게 남긴 것 같아요. 그런다. 네. 어떠신가요? 개발순회님 어떠셨어요? 넘기시네. 아니요, 저는 후회할 건 없습니다, 당연히. 당연하죠. 후회할 게 뭐가 있나요? 후회할 만한 일이 지금 생긴 적이 없는데요, 아마 서버비가나 이런 것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서버비가 급상승한 건 맞죠. 한 10배 이상 서버비가 오를 정도로. 그렇죠. 예. 서버비가 많이 나왔던 건 사실인데. 근데 그 서버비만 부과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마치 그 과태료를 맞았지만, 과태료 때문에 그 저희 게시판을 더 많이 애용해주시는, 뭔가 좀 자부심을 가져주시는 이제 그런 분들도 또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서버비가 많이 나왔지만 딴지일보의 존재감을 예, 많은 분들한테 또 알릴 수 있었던 그런 또 기회이기도 했고요. 마켓 매출이랄지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올라갔고 예. 소중한 고객님들이에요.
저는 커뮤니티를 눈팅만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뭐 화제거리가 올라온 게 있으면 그냥 링크 있으면 타서 보고 뭐 이 정도였는데 글도 남기고 이런 적은 없었어요. 그전까지는. 네. 네. 요즘 굉장히 네. 많이 쓰시잖아요. 요즘에는 그냥 심심하면은 생각나면 쓰기도 하고 그렇죠. 네. 심지어 제 집 근처에서 막 정모도 있다길래 네. 그냥 살짝 가보기도 하고. 그 침묵질의 시작인데. 네, 그러니까 침묵. 네, 조심하셔야겠네요. 네. 플로리님이랑 개발 선생님은 그 SR 할 때는 알던 사이셨나요? 아니요. 저는 플로리님을 알았죠. 저는 몰랐어요. 방송도 네. 하시고 이러니까. 네. 네. 아. 제가 방송하는 채팅방에 오신 적이 있다고 하시는데 닉네임을 절대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하긴 또 개발 선생님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러게요. 그 당시 닉네임을 그 활동 닉네임을 네. 공개를 안 하시잖아요. SLR 클럽 활동 네. 닉네임을. 그만큼 애정이 있어서 이쪽으로 다 끌어들인 건데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근데 네. 그 당시 그 애정을 갖고 10년간 활동했던 때 닉네임은 밝히지 않고 계시는 게 정말 재밌더라고요. 대체 어떤 글을 남기셨고? 네, 좋지 않아요. 어떤 거기서 무슨 활동을 하셨길래? 희대 악플러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악플을 그렇게 많이 달진 않았어요. 아 달긴 사셨구나. 활동을 열심히 하신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애정을 가지고. 네. 그러게요. 그래서 궁금한. 초창기에는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는데 포럼에서. 포럼에서 네, 카메라 관련으로 네, 캐논동에서 캐논동에서 아, 캐논. 네, 근데 막판에는 그렇게 뭐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눈팅 위주로 저도 눈팅 위주로 했었고 자유 게시판에서는 뭐 그렇게 막 글도 많이 달지도 않았고 네, 뭐 리뷰나 이제 뭐 캐논 포럼에서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조금 캐논 동 분들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았어요. 왜지? 아. 왜 적을 만들지? 아, 그렇군요. 네. 네. 사람들 다 누구 떠올리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게. 네, 네. 누가 어그로를 끌었나? 제가 한 좀 큰 사건 한 세 번 제가. 뭐지? 궁금해. 네. 아주 옛날 얘기라서 사실 10년도 넘은 얘기라서 거의 다 뭐. 네. 저 현피도 했었다니까. 아, 저는 그런 얘기 한 적 있었잖아요. 왜? 아, 네. 참 네, 궁금하네. 뭐, 몇 번, 몇 가지 사건? 네, 뭐 좀 이렇게. 휘말리기도 하고 막 좀 그런 게 있었는데 뭐 지금 얘기해선 그거 기억하시는 분들도 잘 없을 거예요. 재밌게 놀았구나. 제가 저도 이제 예전에 SLR 클럽을 이용한 적이 있었거든요. 카메라를 좀 배워보려고 한때 왜 2000년대 초반 그때쯤에 엄청 유행한 적이 있었잖아요. 막 깔끔한 사진들, 네. 화창한 사진들 그런 것들 보면서 아 나도 이런 사진을 갖고 싶다. 특히 저는 이제 애들이 있으니까. 애들을 이렇게 막 쨍한 사진들을 찍고 싶다. 이제 그래서 갖고 이용을 했었는데. 그런데 아무튼 그런 사이트의 유저분들이 대거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사이트로 오셨다는 게. 네. 재밌는 거죠, 정말. 사람 사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게. 네, 요실이 드러난 거라고 할까요? 네, 그랬었죠. 그리고 개발수뇌님께 남긴 질문이 또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성인 게시판은 만들어주실 생각이 없는지 묻는 글들이 좀 있었어요. 성인 게시판? 클럽 필요한가요? 저는 지금도 그다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이제 성인 게시판이라고 얘기하는 게 네. 우리가 지금 뭐 호요 PD나 이제 너브리용은 SLR 클럽의 그 성인 게시판을 네네. 모르시기 때문에 떠올리기 힘든데 호요가 좋아하는 그런 성인 게시판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성인 게시판이라고 성인이 그 성인이 아니에요. 성인군자 할 때 SLR 클럽의 성인 게시판은 이제 그 운영자의 의도는 호요요가 좋아하는 성인 게시판 그게 맞췄던 것 같아요. 네. 네. 아. 처음에 저도 막 버선 사진 올리고 그랬었는데. 아 그래요? 두 개 뭐 이런. 아 SLR 클럽에. 네. 네. 그랬었는데 그 성인 게시판이 이제 고렙들 위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뭐 그런 구조의 게시판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마 그 물어보신 분도 그런 의도에서 특정한 레벨 이상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시판을. 이제 만들 생각이 없느냐라고 여쭤보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다른 의도의 성인 게시판 지금 두 개나 있기 때문에 네.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어요. 네. 그에 필요성도 네. 지금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고렙들끼리 모여서 뭐 하자는 근데 제 생각에는 고렙보다 그냥 그 게시판이 진짜 좀 야한 걸로 오는 그런 성인 게시판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원해서 또 그런 게 아닐까. 뭔가 속 깊은 얘기하고 막 그랬나. 네. 그런 분위기가 이제 어떤 건지는 이해는 할 테요. 이제 그 흔히 말하는 뜨내기들 네. 또는 뭐 이렇게 닉변하고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들 깍죽이들 또는 막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어그로나 그런 사람들을 배제할 수 있는 뭐 자기 맨날 닉변하고 탈퇴하고 다시 들어오고 이러면서 뭔가 그 본인의 그 닉네임의 고유성을 이제 유지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런 분들에게까지 이런 거죠. 저 사람은 나를 아는데 나는 이제 저 사람을 모르는 경우를
것들을 사실 발생시키거든요. 그런 네.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이제 필터링 할 수 있는 그런 네. 게시판을 이제 요청을 하는 거고 어느 네. 정도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도 사실 저희도 가끔은 네.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거는 지금 폐쇄클럽의 형태로 네. 사용자들이 직접 이제 이렇게 꾸릴 수 있는 네. 뭐 그런 거를 지금 계획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마 할 것 같고 네. SLR클럽에서 존재했던 그런 형태의 성인 게시판 그래도 SLR클럽의 성인 게시판은 문턱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높아요. 1년도 더 활동을 해야만 네. 네. 자기만 최소. 하는 분들은 정말 발붙이기 네. 힘든 곳이에요. 그 정도로 정말 하드한 유저들만 이용할 네. 수 있는 게시판인데 네. 근데 거기라고 어그로가 딱히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저처럼 오래 활동한 어그로들도 있고. 오히려 막 자부심 네. 느끼면서 이런 거. 그렇죠. 네. 13년짜리 막 이런 거. 네. 그래서, 그런 시스템, 아직은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네. 저희가 이제 게시판 자체가 생긴 지 1년뿐이 안 됐기 그렇게. 때문에. 예. 네. 네. 그렇겠네요. 좀 더, 예, 네. 좀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생각은 있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계획이 없는 거지. 그러겠네요. 뭐 앞으로는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게시판이 네. 있었으면 하는 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욕구일 수 있겠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아직 1년밖에 안 됐는데. 예. 예, 그런데 벌써 그런 걸 준비하기에는 예, 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네. 네, 다음 질문은 지금 차단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비추를 먹어서 몇 번이고 하루에 유배를 가는 유저에 대해서 페널티를 만들 생각은 없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예, 이것도 역시 결론적으로 일단은 없어요. 네. 네, 저희가 일단은 지금까지 계속 뭔가 제재를 하는 시스템은 그러니까 세 가지죠. 저희는 비추, 네. 추천과 비추, 그리고 그걸로 인한 유배, 네. 그리고 또 개인 간의 차단. 일단은 이 세 가지로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저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역시 마찬가지로 좀 더 저희가 시간을 좀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저희가 이제 이 차단 시스템이 생긴 지 지금 사실 그리 오래 안 됐거든요. 네. 6개월도 아직 안 됐어요. 어떻게 보면 네. 저희도 충분한 이제 데이터를 아직은 얻지 못한 상태예요. 네. 차단 시스템과 유배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는지. 네. 사실 1년이 됐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좀 알아보려면. 네.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해요. 네. 저희도 분석을 또 해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상황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으로선 좀 뭔가 더 추가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거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고요. 네. 지금 요즘에 괜찮지 않나요? 딱 활동에 딱 좋은 것 같은데. 요즘 차단이랑 네. 그 메모 정말 찬양하는 사람들 많고 네, 맞아요. 네. 일단 쾌적해졌다고. 네. 네. 요 정도 선이면은 일단은 무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지금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떤지 저도 사실 좀 궁금하긴 해요. 지금만 해도 사실 예전에 딴지 게시판의 또 운영 정책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그렇죠. 굉장히 많은 개입을 하고 있는 거고 저희는 완전 예전에는 그야말로 예, 완전 자유방임 예, 방목이었는데 지금처럼 이 정도 이렇게 개인이 알아서 메모를 하고 차단할 수 있는 정도면은 예전에 비하면 정말 획기적으로 많이 이런 시스템이 이제 부착이 된 거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방향성 자체가 그래요. 뭐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바보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라는 결과적인 건 아는데 그 사람이 그 잘못됐다라는 거 알려면 자기가 헛소리를 해봐야 알아요. 헛소리를 해보고 다른 사람들 반응을 보고 그거 자체가 이제 그 사람이 뭔가 뭐 깨닫거나 철들거나 뭐 이제 그런 거를 얻는 총체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잘못했다라고 뭔가 이게 운영자가 나서서 제재를 해버리는 거 이거는 마치 저희가 그 게시판 실명제를 거부했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저희가 보기 때문에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관리자가 돼서 그런 사람들은 뭐 차단이 되거나 뭐 메모가 되거나 해서 역시 이렇게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한테 공감을 못 얻는구나라는 걸 이렇게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네요.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여친이랑 잘 돼 가나요? 어디까지 갔냐고. 진도 물어보더라고요. 누가 나한테도 좀 물어봤을까? 아, 물어봐 드릴게요. 갑자기 왜 그게 생각나지? 50 뭐 매세 연애 중입니다. 이런 글이 최근에 핫했는데. 아, 45. 와, 45세. 네. 정말 네. 너무 달달하니까 사람들이 응원의 댓글이 맞아요. 막 있던 게 갑자기 생각나네요. 네. 예전에 콜레라 시대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그 70대 네.
예. 그 노년의 사랑 얘기예요, 그 책 자체가. 거기에 이제 그 남미에서 그런 뉴스 기사가 실제로 있었대요. 그 소설의 어떤 모티브였는데 70대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트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사고가 나서.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두 분들이 서로 불륜이었던 거예요. 부부가 아니라 예, 불륜이었던 걸 이제 작가가 그걸 보고서 거기서 영감을 얻은 거죠. 아, 이 사랑이라는 건 죽을 때까지 네. 연애라는 건 네. 죽을 때까지 간다. 상관없고. 예, 그걸 이제 하는 얘기였고. 예. 저도 아직 희망은 있다고 봐요. 개발사님도 한참 때니까 한참 30대면 뭐. 예. 능력도 아, 쓰시고. 그러게 아무튼 예, 답변해 주세요. 예. 아, 예. 어,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예. 그분 45살 연애 그분 보면은 진도는 여친님이 알아서 빼주시고 뭐 이런 뭔가 적극적인 여자의 모습을 좀 어필하시는 것 같은데 나이 네. 서로 외로울 때 만나면 뭐 이런 거다 이런 공감을 많이 얻으신 것 같아요. 뭐 그런 밀당이 밀당 없이 이렇게 그 왜 궁금해하는 거지? 아 일에 지장이 있을까 봐 그런 뭐, 거 그러면 저기 뭐 결혼 생각도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저도 별로 사실 저희 누나들하고 마찬가지로 결혼에 대한 그다지 뭐 이렇게 계획이나 그런 생각이 있진 않아요. 네, 저도 그 고민을 나이긴 네. 하잖아요 지금. 그런가요? 아닌가? 아, 모르겠어요. 뭔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예. 저도. 아, 저도 요즘에 이제 집에 가면 부모님한테 여러 가지로 그런. 저도 그런 압박과? 얘기를 많이 듣는데, 얼마나 들으시겠어요? 회유와 협박? 예. 뭐 이런? 예. 아주 구체적인 이제. 그런. 뭐를 줄 테니 예. 뭐 그렇지. 뭐 이렇게 현상금과. 여자 잡아와. 아. 네. 하는데, 저는 사실 아직까지 그렇게 뭐, 혼자 편한 것 같아요. 네, 또 김원 총수가 저한테 그랬어요. 연애는 하되 결혼은 하지 말라고. 네, 결혼을 하고 싶으면 너구리형과 상의를 하라고. 네. 일단 있어요. 빛과 그림이 네. 있는데. 네. 이것도 게시판에 좀 떡밥 중에 하나잖아요. 농담인지 진담인지 결혼 해봐라라는 분들도 있고 좀 다. 저는 그래서 이 선배들의 가르침을 따르려고요. 안 하려고. 보통 하는 말이 아이를 낳을 거면 결혼하고 네,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으면 결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 아이를 낳을 생각 별로 없어요. 아, 사실. 그럼 뭐 고양이를 키우면 몰라. 아 그렇죠. 네. 네, 뭐 또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기 때문에. 그럼요. 네,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은 혜인순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방송을 많이 쉬어가지고 네. 4월 혜인순이가 벌써 왔어요. 아, 그런가요? 4월이요? 네. 네. 게시글 부문은 우천님께서 1위를 하셨습니다. 1995개로 1위를 하셨고요. 꾸준하시네요. 네, 꾸준하시죠. 학계는 미학인 몸짱 2님께서 290개로 1위를 하셨고요. 네. 역시 꾸준. 네. 네. 댓글 부문은 그분이에요. 아, 네, 그분이 네. 미선님. 네, 미선님께서 18,981개로 1위를 하셨습니다. 아, 요즘에 좀 일이 많다고 들었는데 네. 여전히 그래도 시간을 쪼개서 그렇게 그러게요. 달아주시네요. 네. 추천 부문은 은하철도의 밤님께서 3,393개로 1위를 하셨습니다. 네. 네, 다음은 여기에 내 닉네임 넣으면 정말 부끄러울. 1주년 네. 기념 1년치 회인순이 개발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와, 진짜. 1년 결산입니다. 1년 결산. 네. 네. 나오신 분들 좀 반성해야 돼요. 헤비 서버 유저들. 예, 네. 네. 게시글 부분부터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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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리즈님께서 이제 8,122개로 10위를 하셨고요. 행성X님이 9위를 하셨습니다. 장근무님이 8위를 하셨고요. 네. 아이오가사와라님이 7위를 하셨어요. 익숙하네요. 네, 성난자님 6위를 하셨고요. 엘레메노피님이 5위를 하셨습니다. 나박사다님이 4위고요. 로드마리님이 1,775개로 3위를 하셨어요. 아, 로드마리님이 그렇게 많이 했나요? 정말 많이 하셨네요. 네, 게시글 3위입니다. 그죠? 새벽반에 특히 그렇죠. 활동 많이 하셨죠. 요즘은 낮에도 하세요? 네, 종일반이죠. 밤낮을 안 가리고. 네. 네. 프로레슬매니아님이 13,538개로 2위를 하셨어요. 네. 네. 그럼 우천님이 이제 2만 개가 넘으셨어요. 2415개로 게시글 부문 1위십니다. 이야. 2만 4천 개요? 1년 동안? 2만 400개. 2만 400개. 네. 이분은 SL 할 때도 항상 1위를 하셨거든요. 그래요? 같은 닉네임이었 그래요? 한결같으신 분이에요. 네. 이번에는 이제 학계 부문입니다. 네. 깨봉님이 학계를 617번 가셔서 10위를 하셨어요. 그리고 럭키세븐님이 664회. 네. 알렉스님이 762회. 서경님이 771회, 네. 그렉 아라키님이 818회로 6위를 하셨어요. 미확인 몸짱 2님이 5위 하셨고요. 네. 고소한 고래밤님이 1152회 학계를 가셔서
4위를 하셨네요. 엘레메노피님이 3위를 하셨고요. 우천님이 2위를 하셨습니다. 1961회. 성난자님이 2073번 학교를 가셔서 1위를 하셨어요. 맞아요. 성남자님은 이렇게 가끔 보면은 일면이라고 그러죠. 꼭 네. 거기 학계에다가 뭐 이렇게 연속으로 막 여러 개가 올라가 있고 막 그런 좀 많더라고요. 추천 부문입니다. 네. 럭키세븐님이 11,663회 추천을 받으셔서 10위를 하셨고요. 공안자부님이 12,199회 추천을 받으셔서 9위를 하셨고요. 네. 은하철도의 밤님 8위, 서경님 7위, 알레프제로님 6위, 우천님이 5위를 하셨어요. 네. 성남자님이 4위를 하셨고요. 고소한 고래밤님이 16,910회 추천을 받으셔서 3위를 하셨고요. 그레가라키님이 18,630회 2위를 하셨고 우간님이 네. 21,903회 추천을 받으셔서 1위를 하셨습니다. 야, 네. 2만 천이면 뭐 국회의원 선거라고 되겠네. 너무 출마하시죠. 오늘. 네. 아, 네, 그리고 이제 댓글 부분입니다. 12 분해님. 네, 돌고래 당 당주님이신가요? 보혜님 초기 활동 굉장히 열심히 하셨죠. 네, 그렇죠. 끼우. 네, 31,955번 댓글을 쓰셔서 10위를 하셨고요. 바위처럼님 9위, 음악이야기님 8위, 훈님 7위. 훈님도 그렇게 많은군요. 네. 에르메스님이 6위예요, 아직도. 와. 아, 그래요? 그 네. 초기 두세 달치가 정말. 초기 두세 달. 와, 정말 대단하다. 32,134번 쓰셔서 에르메스님이 6위입니다. 네. 군님, 군. 알파 영어로 해요. 네. 네, 37,703회로 5위를 하셨네요. 알렉스님이 38,706회 댓글을 쓰셔서 4위를 하셨고요. 로드마리님이 네. 44,256회 3위를 하셨어요. 댓글 부분에서도 로드마리님이 3위예요. 아유, 게시글도 네. 3위셨는데. 그러게요. 네. 스누피앤나비님이 이제 나오죠. 54,440회로 댓글 2위를 하셨고 미스터 선데이님 스누피앤나비님이 54,000이었거든요. 미스터 선데이님이 20만이 조금 안 되는 197,840개를 쓰셔서 와 진짜 넘사벽이라고 하죠. 거의 4배 네. 가까이 거의 하루에 500개의 댓글을 하는 평균. 그래서 1위를 하셨어요. 19만 개. 진짜 대단하네요 정말. 스누피앤 나비님 500개가 넘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회인들이란 1주년 순이었고요. 네. 이분들 네. 다 가입을 5월 11일 날 하시고 우천님만 5월 14일 날 가입을 아 그랬나요? 남들보다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천님 네. 이게 저희가 자학적으로 자학개그처럼 뭐 이제 회인이라고 이렇게 부르지만 정말 이런 분들 때문에 지금 저희 게시판이 운영이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또 리플을 되게 자주 남기고 싶을 때가 많은데도 네. 또 막상 남기려다 보면 에이, 귀찮아하고 말 때가 또 되게 많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저기 예전에 그 미스터 선생님이 왜 머쓱님 얘기했었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그 미선님도 머쓱님이 예전에 그렇게 활동하는 걸 보고서 아 나도 이런 사람이 돼주고 싶다. 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뭐 그런 말씀하셨는데. 네. 예, 머승님도 빨리 다시 왔으면 좋겠네요. 그렇지 않고서는 미선님의 독주를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에르메스님이 네. 한 1년 있으면 전역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돌아오시겠죠. 네, 다음은 게시판 토크 시간입니다.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게시판 소식 전해드릴게요. 어우, 엄청 기네요. 3주입니다. 3주요? 그때 무슨 일이? 네, 3주 동안 가장 조회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4월 28일에 절세미녀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6.25 때 중국의 인해 전술로 당한 게 아니네요 라는 제목이고요. 조회수는 158,987이에요. 아, 뭐 전쟁사 많죠. 관련된 뭐 그런 얘기인가 보네요. 네. 네.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을 캡처해서 가져온 글인데요. 밑에 아주 친절하게 6줄 요약이 있습니다. 네. 6.25 전쟁 때 중국의 인해 전술에 당한 게 아니다. 일본군 육사 출신 지휘관 한 명의 잘못된 판단으로 지금의 38선까지 밀렸다. 누구처럼 사병들을 남겨두고 도망쳤다고 해요. 이 일을 계기로 전시 작전권이 미국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 지휘관은 훗날 박정희 때 국방장관까지 했다고 해요. 훗날 노무현 정권 전작권 환수 때 반대 대표자였다고 합니다. 그 황당한 짓거리로 뺏긴 걸 본인 스스로 또 반대를 했다고 해요. 그는 어떠한 심판도 받지 않고 늙어서 죽었고 국립묘지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댓글에도 욕이 난무하고 있어요. 네. 왜 그 뭐 암살인가요? 그 영화에서도 보면 이제 그런 삶을 대변하는 거죠. 예, 영화니까 그 마지막 이정재가 죽었지 뭐. 예. 교육이 한국 현대사를
들춰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국사 배우다 국사 시간에 뒷부분은 학기 끝나가면서 안 배워요. 그래서 네. 저 한국 현대사 근대사 몰라 진짜. 아, 그래요? 네, 안 배워. 아. 이과생은 몰라요. 이과생이든 문과생이든 네, 뒤에 흐지부지 교육을 안 해요. 네, 박정희 뭐 이런 쪽은 현대사 근대사는 다 덮어버려요. 옛날 막 이야기까지만 하고. 현대사를 봐야 네. 우리가 왜 지금 근본이 그쵸? 없는지 네. 그걸 알게 돼요. 재미가 네. 훨씬 있을 텐데. 네, 그런 저 고등학교 때 한국사 선생님은 박정희 찬양론자. 아, 또 게다가 대단하다. 찬양하는 사람도 네. 많죠. 지금도 좋아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근데 그게 정말 박정희를 지지하는 건지 아니면은 박정희 시대 때 살았던 자기의 삶을 지지하는 건지 그거는 좀 구분을 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박정희 밑에서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 박정희 잘 몰라요. 그나마 젊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건데 그 대부분 나이 많으신 분들이 박정희 욕을 하면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네. 그때 나름 열심히 살았던 자기 인생이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굉장히 반사적으로 싫어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한 면만 볼 게 아니라 좀 여러 가지 입체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음 3주 동안 가장 추천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4월 27일에 너브리온께서 쓰신 글입니다. 자랑 관태료 처분 통지서. 아, 점수 많이 오르셨겠어요? 이거 레벨 좀 올랐네? 추천, 네, 추천수가 464개를 받으셨습니다. 앞에서 얘기했었고요. 댓글에는 마켓 가야겠다는 얘기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좋으시겠어요? 참 눈치는 참. 네. 3주 동안 가장 댓글 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4월 20일에 팔마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세월호 유니코드라는 제목이고요. 댓글 수는 486개예요. 네. 세월호 리본 그 이모티콘 같은 거 있죠. 그게 네. 리멤버 0416이라는 이름으로 유니코드에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 유니코드는 우리가 주로 쓰는 엔드라고 쓰는 앰퍼센드 있죠. 그거랑 샵. 하고 뒤에 숫자는 127894 뭐 네. 이렇게 있고요. 댓글이 많이 달린 거는 이분들이 유니코드를 댓글로 이제 달아서 테스트해 본다고 많이 달려서 댓글 수를 가장 많이 받은 게시물이 됐습니다. 근데 유니코드 또 문제 있지 않았나요? 뭐 기사를 찾아보면 나오긴 하네요. 뭐 뭐 일베에서 네, 유니코드... 일베에서 뭐 후원금인가 네. 하여튼 돈을 기부를 하고 뭐 자기들 이름으로 흔적을 남겼는데 중력절이라는 걸 이제 남겨 놔갖고 네. 이게 이제 그 노무현 그 전 대통령이 네. 죽은 거에 대해서 예, 그걸 이제 중력절이라고 이제 그 조롱하는 거. 이제 근데 이제 그 유니코드를 관장하는 그 외국 기관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이제 후원금인가 뭔가를 받고 그렇게 중력절이라는 거를 설명을 넣어놨대요. 예. 그래갖고 네, 문제가 됐었다가 예, 네. 사라졌죠 그래갖고. 다행이죠. 네. 유니코드 자체가 삭제될 뻔했는데 다행히 그렇진 않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다음은 3주간 이슈입니다. 4월 16일이 세월호 2주기였죠. 그래서 17일부터 뭐 한 주 동안 계속 세월호 관련 기사라든지 분향소 사진이라든지 네. 세월호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방송이 나가는 주 주말인 5월 14일에서 15일 이틀 동안은 안산 화랑유원지 대공연장 일대에서 엄마장터가 또 열린다고요. 네.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세월호 엄마 아빠가 만든 공예품도 만날 수 있고 작가들이 만든 공예품을 같이 만들거나 전시하고 판매를 하기도 한다고 해요. 네. 이 행사의 수익금으로는 세월호 희생자가 발생한 안산 시내 세계동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의 여름 나들이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딴지 노란 리본 클럽에서도 이번에 참여를 한다고 해요. 네. 머그컵이나 티셔츠 같은 거 판매한다고 해요. 호유님 가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 안산 안 가봤는데. 네. 한 1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지하철 타면? 네, 금방 가요? 네, 갔다 와보려고요. 이 세월호, 이런 일이 트라우마가 2년째 제일 심해진대요. 그 전문가들의 말로.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항상 그런 일이라, 행사라도 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상처를 많이 또 극복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은 이렇게 해봤자 본인들, 그 당사자들한테 죄송할 뿐이죠. 아니에요. 그 예전에 왜 테드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플러스 원. 더하기 일이 되면 그렇게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네, 도움이 돼요. 그 항상 화기애애하게 좋으시대요. 네, 화기애애하게 즐거운 분위기로 이루어지면 그분들도 마음이 좋겠죠. 네. 네. 4월 20일에는 팀엑스 OS 발표회가 있었는데요. 그거 이슈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팀엑스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도 네, 계시니까. 뭐 모르는데. 네. 팀엑스 OS는 팀엑스 소프트에서 개발 중인 운영체제인데요. 네.
대한민국 컴퓨터 소프트웨어 역사상 최악의 흑역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2009년 7월 7일 최초 1,000명 한정으로 초대를 해서 공개를 했는데 이제 호환성 위주의 시연을 보여주려고 했지만 설명은 한 3시간 하고 시연은 10분도 채 되지 않았다고 해요. 특히 운영체제의 경우에는 스타크래프트를 로딩하는 데만 2분이 걸리고 동영상을 재생할 때는 재생 속도가 1.5배 빨라지다가 멈춰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거나 렉이 엄청나게 심해서 중간에 뚝뚝 끊기다가 결국은 뻗어버렸다고 합니다. 여튼 뭐 이러저러 하다가 2010년에는 뭐 심각한 경영난 때문에 힘들었다가 또 망하나 싶더니 CEO를 1년 만에 또 갈아치우고 2,000명이나 되는 직원들을 500명으로 감축하고 뭐 이런 식으로 힘들게 노력한 끝에 기적적으로 회생을 했는데요. 이후에 OS를 뭐 다시 개발하고 있나 뭐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때는 팀엑스사에서 완강히 부인을 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2015년 11월에 OS를 개발했다고 발표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이었던 4월 20일에 발표를 했는데요. 네. 1시부터 6시까지 한미 유튜브에서 생중계를 했어요. 네. 근데 뭐 과거 2009년도 시연회처럼 구구절절한 이제 강의 같은 설명이 계속 이어지다가 필리버스터 하냐 뭐 이런 야유를 받았는데 강의 괴로운 거 이런 거. 근데 결정적으로 시연회장에서 OS가 또 뻗어버려가지고 그래요? 네, 2009년에 악몽을 재현해냈습니다. 발표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재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동일한 PC를 3대째 하드웨어를 계속 교체해도 전원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했다고 해요. 못단 게이브는 현직 제 옆에 팀엑스 회장이 있습니다라는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얼굴이 썩어 들어가고 실장은 멘탈이 나갔다고 합니다. 뭐 열기 드립을 쳤다면서요. 뭐 이게 여러분들의 열기, 현장의 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 비교를 했어요. 예를 들어 뭐 윈도우나 iOS 발표할 때는 뭐 저희가 이래서 백업을 준비했습니다라던가 뭔가 대처 다 현명하는데 여기는 뭐 할 말이 없다 보니 뭐 사회자처럼 여러분의 열기 때문에 뭐 다운됐습니다. 이래서 그것도 조롱을 많이 받던데. 못단 게이브는 아는 분이 팀엑스 직원이신가 봐요. 페북 글을 퍼오셨는데 망함 나 사직서 낼 거야 라고 썼다고 해요. 안쓰럽다. 네, 같은 날 어버이 연합의 자금 출처가 밝혀져서 또 게시판이 떠들썩했는데요. 보수단체 집회의 자금 출처를 확인해보니까 전국경제인연합회였다고 합니다. 전경련이 선교복지재단 계좌로 입금을 했는데요. 추선이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현금카드를 소유하고 그 통장을 관리했다고 합니다. 선교단체는 2010년 이전부터 문을 닫고 부도가 났었다고 해요. 그런데 2014년 9월부터 12월 동안 입금액 모두가 전경련 명의로 들어온 것이라고 합니다. 이 돈이 어버이연합이 입주한 건물 주인에게도 송금이 되고 탈북자 동원 총책에게도 2,900만 원이 지급됐다고 합니다. 이에 어버이연합은 전경련 돈은 썼지만 받은 건 아니다 라고 하고 국정원은 어버이연합 만났지만 돈은 준 적 없다 라고 했습니다. 재밌죠? 그러게요. 어버이연합 소속 사람들은 우리 어머니들이 점심도 안 먹고 집회에 참가했다가 집에 가면서 2만 원 받아서 김밥 한 줄 사 먹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또 진보 세력들은 집회에 참가하면 5만 원을 준다라고 하면서 진보 세력의 5만 원 일당을 반드시 밝히겠다라고 해서 사실상 2만 원 알바를 인정한 꼴이 됐습니다. 그렇죠. 최저임금 보장하라 막 다시. 웃긴 게 또 있어요. 이런 일련의 사태가 있고 나서 어버이연합을 저격하는 새로운 단체가 하나 생겼는데요. 이렇습니다. 어버이연합 엄마 부대? 그런 부모 둔 적 없는데요. 그 슬로건인 후레자식 연대가 생겼습니다. 후레자식 연대. 재밌다. 가입하고 싶네요.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어요. 혹시? 2006년 여름에 원인 불명의 간질성 폐질환으로 한두 살배기 아이들이 계속 죽어나갔었는데요. 서울 아산병원 홍수종 교수는 이 끈질긴 추적 끝에 질병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질병관리본부가 폐손상 요인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지목해서 퇴출을 시켰는데요. 그 이후에는 더 이상 환자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요. 네, 그 의사분 대단하더라고요. 네. 하지만 그 2011년 이후 5년 동안 정부는 그냥 방관만 하고 가습기 살균제 판매 기업은 모르쇠로 일관을 했습니다. 심지어 폐손상 원인이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 때문이라면서 변명을 하다가 그렇다고 했죠. 5년 만에 뒤늦게 형식적인 사과를 했는데요.
공식적인 이제 사망자의 25%는 이미 공소시효를 지나서 손해배상 청구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표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불매 운동이 이어지고 대기업 유통업체부터 작은 약국까지 해당 기업 제품에 대한 퇴출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성공 퇴출 운동이 성공해야 될 텐데. 그러게요. 네. 관련 게시물 중에 그 부모가 네. 그동안 이제 자기 아기를 자기가 죽였다. 라는 죄의식을 가지고 맞아요. 네, 그렇게 정말 일생을 그렇게 살 텐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네. 아이가 아파서 입원을 했는데 거기서도 빨리 나으라고 네. 그 가습기 살균제를 넣고 이제 돌렸다고 해요. 그렇죠. 2009년도에 학교 전화실에서 한 10평 남짓한 공간에서 네. 저걸 엄청 썼는데 네. 아, 그랬어요? 그게 무섭다. 10년 후에 뒤늦게 섬유화가 되는 경우도 있다던데 네. 폐가 안 좋아지면 제가 그동안 핀 담배 때문인지 네. 알아봐야겠어요. 네, 나중에 무섭다.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지금이라도 밝혀져서 다행이긴 한데 네. 이걸 뭔가 아무튼 응징을 하던가 네. 그러게요. 네, 그걸 그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튼 그런 방법도 지금 애매하다고 네, 하니 혹시 제품 너무 많아서 그걸 알았는데도 그냥 뭘 살까 하다가 뭐 피존피해서 산다는 게 뭐 네. 쇠리고 네. 뭐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너무 많아서 물 먹는 하마도 네, 네. 뭐 전혀 모르고 필요해서 바로 샀고 이랬거든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뚜팡 사세요. 네, 오뚜팡 좋아요. 네. 네. 조금 비싸긴 한데 3주간 이슈는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은 특별히 1주년 기념으로 1년 동안 가장 많은 조회수와 추천, 댓글 수를 기록한 게시물을 또 뽑아봤습니다. 오늘 요거는 특별히 개발순애님께서 네. 그야말로 베스트 오브 베스트네요. 네. 네. 1년 동안 최다 추천 네. 글은요. 제일 추천을 많이 받은 글은 526개 받은 환영사 아니요? 아니요. 다임백? 와, 새로운 기능이라는 제목의 글이고요. 뭐요? 어떤 거지? 기억이 안 나네. 언젠가요? 환영사보다 많이 받았다니. 그러게. 네. 네. 추천을 누르면 나오는 멘트가 바뀌었네요. 진짜? 고도의 낚시구나. 낚시였어요. 아, 근데 한참 새로운 기능이 막 나올 때 낚시. 네, 한참 새로운 안 바뀌었는데 바뀌었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추천을 잔뜩 네. 받았구나. 아, 그럼 그거는 이제 너도 당해봐라 이제 그런. 네. 그래서 이 글이 추천을 제일 많이 받았고요. 네. 자기는 이래야지. 그럼 바뀌지 네. 않았던 거죠? 그냥 네. 추천되었습니다. 맞아요. 항상. 비추는 41개를 받았네요. 추천은 526개를 받았고. 진짜. 비추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댓글에 보면 낚여서 네. 네, 분노하는 그런 댓글들이 하지만 이제, 나만 당할 순 없지 하면서 네. 추천을 네. 누르고 이 글은 네. 2015년도 6월 14일날 네, 한참 이제 막 기능이 추가되고 이럴 때 그때 제대로 노렸네. 6월달 정도면 그래도 쓸만할 때였겠죠 네, 아마? 맞아요. 네. 네. 좀 느리긴 했어도 네. 최다 댓글은요 커피 얻어 마시고 싶은 여직원의 자세라고 박보영이라는 닉을 쓰시는 분이 쓰셨고요. 네. 네. 꽤 최근 아닌가요? 실시간으로 봤어요. 아닙니다. 2015년 12월 3일입니다. 아, 시간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됐구나. 네. 그렇죠. 그때 네. 한참 작년 겨울에? 네. 네. 근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2081개의 댓글이. 와. 네. 그랬구나. 아, 그게... 기억난다, 기억난다. 우리 방송에서도 12... 얘기했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네. 그게 12월이라니. 자기 회사 무슨 여직원분. 네. 네, 맞아요. 사진을 올리겠다, 뭐, 그래갖고 네. 댓글이 이렇게 달리는 네. 거죠. 네. 그래서 보면, 상당히 예쁜 분들 사진 올라왔다고 하니까 궁금해, 너무 궁금하죠. 펑댔는데. 네, 근데 댓글이 2,000개나 달렸어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대단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일반인 여성의 사진. 1년간 가장 많은 조회수를 네. 얻은 게시글은요 네. 공식 환영사입니다. 아, 네. 아 그러겠죠. 그게 뭐 조회수 1년 동안 지금 공지에 올라가 있었는데 네. 뭐. 45만 8천 964번의 조회가 늘어졌어요. 네. 네. 계속 네. 늘어나고 있겠죠. 나도 네. 국회의원으로 나와도 되겠는데. 진짜. 그래서 요 세 가지 글이 1년간 가장 많은 추천과 댓글 조회수를 얻은 글이었어요. 공식 환영사를 제외하고 뭐 네. 조회수가 높은 글은 어떤 건지 알 수 없네요. 아, 예. 두 번째로 조회수가 많이 있던 글은요. 네. 2015년 6월 23일 날 글입니다. 네. 빡친 이재명 성남시장이라는 글이고요. 아. 블랙 스페셜이라는 분이 올리신 글이에요. 네. 조회수가 28만 260건 조회수. 오, 그건 왜 이렇게 높았죠? 이건 아마 다른 사이트에 그쵸, 네. 링크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네. 댓글도 많고. 네, 어느 네. 순간부터 조회수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어요. 유지가 되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뭐 10만이 넘는 게시글이 꽤 많이 있어요, 지금. 네, 네 댓글이. 그게 아마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저희
그 게시판에 글들이 왜 일면만 모아놓는 그런 이제 뭐 그런 앱서비스 같은 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나씩만 하니까 좀 서운한데? 이것도 한 서너 개씩 해야 재밌을 것 같은데. 이게 아쉬운 이유가 뻘글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저는 그, 그 여직원 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이트에서는 뭐 화제되고 이런 건 아니더라도 우리들끼리 네. 그냥 누구 회사에 똘똘 뭉쳐서 여자 사진 한번 보겠다고. 네, 그러니까 난 그런 게 아재들이란. 제가 게시판 이제 많은 분들 오신 다음에 제가 일종의 좀 문화 충격 그걸 느꼈던 게 세로였어요. 세로. 예전에는 정말 드문 일이었었거든요. 저도 이제 게시판 생활을 한지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그때만 해도 자기 얼굴을 이렇게 노출한다라는 게 없었어요. 거의. 게다가 상반신을. 네. 그렇죠. 뭐, 자기 몸을 노출하는 거는 뭐, 뭐 말할 나위도 없고 자기 얼굴을 이렇게 노출하는 것도 이제 거의 본 적이 없었어 갖고 작년에 게시판 사태 났을 때 제일 놀라운 게 이제 그거였죠. 자기 얼굴들을 그렇게 막 노출을 하더라. 펑도 안 하고. 네, 펑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네. 새벽반에 네. 또 여성분들이 또 많이 거기에 동참하시는 거 보고 아 이거는 그러니까 재밌나 봐요. 잘하면 고객들 좀 모이겠구나. 재밌는 생각을 했었죠. 네. 네. 그 다음 날 편집장님이 얼마나 빨리 뛰어왔는지 저희 회사로. 예, 네, 그래서 저 그때는 정말 재밌는 일이었죠. 비상사태였죠 그때. 네. 몇 년 동안 같이 일을 하면서 편집장님이 그렇게 신속하게 움직이시는 걸 그날 처음 봤어요. 얼마나 좋으셨으면. 아, 근데 그때 굉장히 그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예. 말 못할 것도 없는데, 뭐 전에 또 아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그 개발소네님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저희 사이트 관리를 해오다가 이제 그때 이제 막 그 계약 종료를 하고 다른 업체랑 이제 계약을 한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 계약을 한 업체는 이런 그 게시판 문화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기능이나 그런 것들을. 그래갖고 결국에는 그 이후에 이제 계약했던 업체랑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을 하는 이제 그런 사태까지 벌어진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갖고 그때 좀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도 있었죠. 네. 각자 뭐 혹시 기억나는 거 없어요? 1년 동안 그 기억나는 게시물들. 저는 게시물보다 방송 후기 중에 네. 그냥 뻘글 같은 건데 그게 생각이 나네요. 플로리에님이 웃을 때마다 운동하는 중에 달리기 하고 있는데 걸음이 빨라져요. 뭐라고? 채찍질 같나? 채찍. 그러게요. 여왕님 채찍질 같은 거 아니에요? 운동에 도움이 되신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훔친다는 건가? 그러게요. 헐떡헐떡 달고 막. 뭐지? 빨리 달리게 된대요. 그렇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또 저분 생각나요. 은비 아빠. 아 맞다. 딱 그 네. 제목에도 충중이죠 네. 아마 그 닉네임은 이제 은비야 힘내자라고 네. 하셨었어요. 제가 소개했던 네. 게시글이죠. 그렇죠. 사소하지만 어쨌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다라는 걸 이제 처음 제가 발견했던 게 이제 그 일이었었거든요. 근데 은비 지금 건강한가 모르겠네요. 제가 그분하고 통화도 좀 했었는데 그러게요. 요즘 소식이 안 들려오네요. 네. 또 기억나는 분이 김규태. 김규태가 네. 아, 요즘 방송. 너무 바쁘셔서 네. 네, 활동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번에 그 쉬는 이번에 연휴인데 일한다고 5일에 일하는 거 정말 싫다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한 번씩 악플 다시더라고요. 원래 이번에 그 제가 네. 봉화를 갔다 왔었거든요. 아, 네, 봉화 네. 갔다가 아 이거는 좀 공지를 드려야겠네. 그 봉화 장터라고 있어요. 그 노무현 재단과 관련이 있는 그 봉화 마을에 네. 봉화 장터라는 게 있는데 봉화 장터에 쌀을 이제 저희가 딴지마켓에서 봉화 장터 외에 그 마켓에서는 아마도 독점적으로 지금 판매를 할 예정이고요. 아마 여기 사랑의 7시간 오셨던 분들은 네. 그때 보셨을 거예요. 당시 이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친환경 그 농법으로 만든 그 봉화 쌀, 오리 농법이라는 건데, 근데 요즘에 뭐 오리 농법을 또 계속 유지는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좀 귀찮은 공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뭐 쌀을 생산을 해야 되는 농부 입장에서는 너무 품이 많이 들어갔고 뭐 요즘에는 그 방법은 좀 약간 포기한 상태긴 한데 어쨌거나 봉화장터의 그 봉화 쌀은 그 전 대통령의 그 농부들한테 수익을 많이 가게 하는 그런 구조의 어떤 유지를 받들어갔고 현재 그 수매가로 치면은 가장 높은 수매가를 준대요 농부들한테 예, 그만큼 어떤 의미도 있는 쌀이고 네. 또 건강한 쌀이고 유기농 무농약 쌀을 늘 있으니까요. 그거 아무튼 그거 하러 이제 제가 봉화 갔다가 이제 거기 갑자기 거기
네. 그 팀장님을 네. 이제 만나갖고 이제 그 협의를 하느라고 네. 제가 봉화마을 갔었다가 이제 거기서 원래 이제 김규태님을 만나려고 원래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일정이 꼬여갖고 제가 연락을 못 드렸어요. 제가 연락 든다고 했었는데 네. 바쁘셔갖고 오랜만에... 이 방송 들을지 모르겠네. 김규태님 아무튼 기억 많이 나요. 요즘에 좀 바쁘셔가지고 네. 그러게요. 네, 저희 방송 출연하고 나서 직후에 부서가 바뀌었다고 하셨네요. 네, 맞아요. 딴계질을 하기 힘든 부서로 네, 이동하셨다고. 네, 네. 그러면 왠지 꼬시네요. 그럼 일을 해야지. 네. 이렇게 월급 도둑 한 명이 네. 또 떠나가네. 네. 저는 박구리님하고 똘똘이님이 네. 네, 기억에 남아요. 권희도? 유저분 중에. 네, 권희도 많이 해주셨고 또 그만큼 또 쪽지다. 뭐 운영노트에 진짜 권희도 많이 해주시고 또 사이트에 좀 많이 애정을 갖고 계신 두 분인데 그쵸. 꾸준히 호요피디하고 뭐 또 예. 저한테 네. 많은 또 건의를 해주시고 사이트에 또 항상 애착을 네. 보여주시는 분이라서 그런 분들 많으셨죠. 네. 참여형. 자 마지막으로 본개방 시즌1 종료 기념 그리고 시즌2 시작 기념 본개방 퀴즈가 있습니다. 퀴즈요? 네. 네. 퀴즈를 준비해봤어요. 네. 질문이 총 4개인데요. 난이도가 좀 있어요. 네. 맞추지 말라고. 4개를 다 맞추는 할 일 없는 회원 분께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어떤 선물인지 먼저 얘기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늘 드리던 선물이 있는데. 구미가 당기려면? 그래서 한번 좀 더 졸라보려고요. 좀 좋은 거 있냐고.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좋은 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한 분한테만 딱. 네. 네. 네 개를 다 맞추시는 딱 한 분한테만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착순인가요, 그러면? 네 개 다 맞추는 거? 본개방 34회가 올라가는 날 후유님이 공지글 쓰시잖아요. 네. 그 공지글의 댓글로 네 개의 질문 모두의 답을 가장 먼저 맞추신 분께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죠. 네. 그러면 그분께는 저희가 평소에 뭔가 들었던 좋은 거. 네, 파인프라 치약이 이제 저희가 네. 페인 분들이나 아니면 네. 이제 뭐 이런 이벤트 있을 때 드리는 선물인데 두 개 드릴게요 그러면. 네. 한번 네. 알아볼게요. 알아보면 나올 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좀 아니, 농담이야, 농담이고 그 정말 거기 더 덧붙여갖고 네, 네. 푸짐한 선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 다시 듣는 건데. 네. 맞추려면 정말 굳이 이거, 다시 듣는 건데. 네, 굳이 듣는 건데. 네. 네. 있을까 과연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시간을 내서 다시 듣고 그 부분을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매트매트 홈매트님이 사기꾼으로 오해받았던 과거 매물로 올리셨던 2070마력 예인선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예를 들어 10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2번 여중생에게 편지를 받았던 게스트는 누구일까요? 예를 들어 너부리용 이렇게 써주시면 여중생? 네, 여중생 왠지 위험한 요즘에 여중생이란 말을 들으면 뭔가 좀 위협적인 말이 먼저 생각이 먼저 들어요. 네, 네. 아청한가요? 네. 일에 휘말릴 것 같고 교복 막 그런 거 네. 이상하단 말이야. 네 3번 추천 클럽 코너에서 헬스당 전화 인터뷰에 20살 때 몸무게는 얼마였을까요? 이분이 당주님은 아니었고 네 고문님이셨죠? 네 당주님 네, 대신에 맞아요. 그때 전화 인터뷰 하신 분이었는데 네 본인도 이거 기억 못할 것 같은데 내가 이런 말을 했었나 네. 대충 그때 쭉 그냥 말했던 것 같은데 그러게요 네 마지막 4번입니다 미노루님은 모 밴드의 보컬과 음색이 비슷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다는데요 이 밴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레이디 베이비 모르시는구나 레이디 베이비. 예, 모르는데요. 어느 나라 밴드요? 일본 밴드인데요. 자게 제세루라고 자주 올라오는 사람이 있는 그렇구나. 소속된 밴드입니다. 아 그래요? 그 네. 실존 인물이에요? 그 핑크색 머리 수염 남자분이 이렇게 양갈래 머리하고 네. 치마 입고 나오는 그런 그룹이 있어요. 네. 아이돌 컨셉 무슨 전직 레슬러였다고 했던가? 여튼 그런 모양이죠. 그러니까 웃겼어. 네. 아, 이걸 과연 맞출 수 있을까요, 이걸? 그러게요. 귀찮은 무릎 쓰고 로드맵을 보면서 이렇게 네. 그 부분만 딱 보고 네. 맞추시면 이것저것 좀 챙겨드리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결정적인 힌트를 드리자면 네. 지난 방송을 다 들어보면 알아요. 그렇죠. 그 부분 딱. 거기에 다 답이 있어요. 네. 못 맞춘 말고요. 저희가 네. 나눠갔죠. 뭐. 네, 아무튼 푸짐한 선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개방 시즌2 첫 회, 네 그리고 34회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밥 먹으러 가죠. 네.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개발 선생님도 없고 다음 주에 상큼하겠네요. 게스트가 다음 주에 누구라고 지금 예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또 네. 아 다음 주 게스트는 예정이 돼 있죠. 네.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3시간 고통받을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주에. 그렇죠. 예,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